몇 번? 2-2. 2-2번. 숙제는 아니었는데 풀면 쌤이 질문 받아준다고 했었어. 그죠? 네. 2-2번 그죠? 응. 이번에 숙제가 이쪽 라인이었거든. 잘했어요. 잘했어. 자, 2-2번으로 가봅시다. 절대값이 지금 두 개가 있어요. 절대값 두 개가 있는데 절대값을 푸는 기본적인 요령이 뭐라고 했었지? 절대값 안에 있는 여기 있는 얘가 빵이 되는 그 x값들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주세요. 그래야 절대값이 없어집니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얘가 빵이 되는 x값은 얼마였겠어? 수익선 딱 그려놓고 그게 마이너스 2분의 5였을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가 지금 1이었을 거야. 그러면 범위는 이렇게 세 개로 내가 나눌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세 개로 여기서부터 차례대로 1번, 여기 2번, 그리고 여기 3번 이렇게 생각한다면 첫 번째 범위는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범위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1 사이, 마지막 세 번째가 x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을 때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그러면 이쪽 이런 x가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을 때 절대값, 여기 있는 이 절대값 두 개는 다 그냥 풀릴 거 아니야. 다 양수일 테니까. 그치?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써주면 되겠다. 2x 플러스 5 더하기 x 마이너스 1. 여기 있는 얘가 x 더하기 6이 됩니다. 이런 방정식 풀어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두 번째. x가 이런 범위에 있었을 때는 얘는 양수일 테니까 그대로 풀리겠지만 얘는 음수가 될 거야. 맞아요? 1보다 작은 거니까. 그래서 얘는 그대로 풀리고 얘는 마이너스 붙어서 풀릴 테니까 2x 플러스 5 마이너스 x 플러스 1 여기 얘가 x 더하기 6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마지막 세 번째 이런 범위였을 때는 다 음수가 될 테니까 둘 다 마이너스 달고 나오면 되겠다.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차근차근 보면은 요거 하나 없어질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면 4니까 2x가 2가 되겠네요. 이제 x는 1 이렇게 나오겠다. 요거 하나랑.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여기서는 요거랑 요거 계산해주면 얼마예요? x지. 그럼 얘랑 세 개 다 없어진다는 얘기고, 얘 6이 되는데 얘는 또 뭐가 돼? 6이잖아. 그지? 그니까 얘는 6은 6이라고 하는 방정식이 된단 말이야. 그죠? 얘는 다 성립하잖아.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x가 이 범위에 있었을 때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5에서 1 사이에 있었을 때 전부 다 성립합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 있으니까 아무거나 넣어줘도 다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요거 이렇게 보니까 마이너스 3x 이렇게 되고 요렇게 하니까 마이너스 4, 여기는 얘가 지금 x 더하기 6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얘 넘어갔더니 10이고 요거 넘어갔더니 마이너스 4x지. 마이너스 4x가 10 이렇게 된 거니까 x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x는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들어가는데 x는 지금 요 범위에서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다고 지금 내가 준 거잖아요. 그지? 그럼 마이너스 2분의 5라는 글이 나오면 돼야 돼요? 안 될 것 같아. 그건 얘는 지워집니다. 오케이? 그래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답은 이렇게 두 가지인데 요거 합쳐버리면은 x는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거나 같고요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 등호 여기 있는 얘 등호를 여기다 갖다 써주면 되겠지. 내가 지금 원하는 거는 요 안에 있는 모든 정수값들의 합이 궁금했던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이랑 그다음에 0이랑 1까지 이렇게 네 개가 있었겠네. 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흐름을 정확하게 기억해 놓읍시다. 됐죠? 자. 3-1번은 2번. 봅시다. 자, 요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x의 제곱에 더하기 x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루트 2 더하기 1은 0입니다. 그럼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여기 보니까 저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제일 먼저 확인해 볼게.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인데 여기 무리수가 이렇게 막 들어가 있으면 괜히 인수분해 안 될 것 같지만 사실 이거 도전해 볼만 하거든?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 루트 2랑 루트 2 더하기 1이라며 이거 두 개를 가지고 지금 인수분해 해달래. 이렇게.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붙여달랬어. 그지? 근데 여기 가만 보니까 여기는 플러스 1이네. 그럼 얘가 마이너스고 얘가 플러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렇게 계산하면 딱 요거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으니까 결국 요거 인수분해한 결과는 x-루트2 요거랑 그 다음에 x 더하기 루트2 더하기 1은 0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얘가 0이 되거나 얘가 0이 되는 거니까 x는 루트2 또는 마이너스 루트2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또 자, 요건 되게 간단해요. 봐봐. 여기서 일단 생각해보시는 게 알파 베타는 얼마입니다. 3분의 2니까 얘는 3이 될 거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이렇게 될 거고 알파 베타는 뭐가 됩니다? 얘는 3분의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여기 있는 얘를 가만 보니까 이거 알파랑 베타로 딱 묶이지 않아? 알파 베타로? 그럼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되잖아. 맞아? 그 요거 두 개를 곱해주세요 라는 얘기니까 그러면 2가 되는 거야. 됐죠? 자, 13-1번 겁니다. 자, 2차 방정식 여기는 얘 한근이 얘인데 유리수 AB라고 했어. 가만 보니까 여기 있는 이 개수들을 가만히 관찰해보니까 얘는 유리수 개수야, 그렇지? 근데 무리수 근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다른 한근이 5-2√2였을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요거 두 개를 가지고 그냥 두 개 합해주면 얼마예요? 두 개 합해주면 5잖아. 아니 1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10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두 개를 그냥 곱해봐. 그럼 25-8이지? 25-8은 얼마예요? 17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분의 마이너스 얘 한 거. 얘는 지금 2분의 마이너스 A 한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얘는 2분의 B 더하기 5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럼 A 값, B 값 바로바로 구할 수 있어. 됐죠? 맞아. 근계수 관계로. 됐어. 다음. 됐나요? 표현 익히기 갑시다. 표현 익히기 질문. 2번. 자, 2차 방정식 얘 한근이 얘입니다. 이렇게 있을 때 실수값이 궁금했어요. 그럼 봐봐. 여기서 봐봐. 이제 이런 문제에서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는 얘는 분명히 요거 유리수인 거 맞고 요거 유리수인 거 맞아. 근데 여기는 한근이 얘였으니 무리수잖아. 그치? 그럼 얘 켤레가 다른 한근이 될 것 같은데 여기는 얘가 지금 A가 요 A가 실수라고 했어. 오케이? 얘까지 유리수였어야지 얘가 켤레근 개념으로 가질 수 있단 말이야. 맞아요? 여기가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5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요거 그냥 바꿔서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5가 근이 됩니다 라고 내 맘대로 막 써서 풀어버리면 당연히 오답이 나오겠죠. 물론 정답이 나올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근데 이런 실수를 하면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오케이? 여기는 얘가 꼭 유리수일 때만 갖다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봐봐. 여기서 얘가 그냥 한 근이라고 준 것 뿐이잖아. 한 근이라고 이렇게 준 것 뿐이잖아. 맞아요?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건 어쩔 수 없어. 그냥 넣자. 오케이? 근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집어넣어버리면 되는 거고 그걸 만족하는 A값 실제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개념 잡으면 돼. 됐나요? 우선 실수하지 말자.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꼭 써보죠. 그렇게 있었지. 그치? 그렇게 들어가고. 그런 게 함정에 걸려. 응? 아, 유리수가 뭐냐고? 그래. 너희들 그 정수가 뭔지, 유리수가 뭔지, 무리수가 뭔지, 뭐 실수가 뭔지 정확한 개념이 딱 안 서 있니, 혹시? 그래요? 자, 봐봐. 자연수가 있어. 자연수는 어떤 수들이야? 자연수는 어떤 수? 1, 2, 3, 4. 이런 식으로 계속 커지는 거. 이렇게? 거기다 이제 0을 추가시키고, 그 다음에 음의 정수. 음의 정수가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이렇게 가는 애들. 얘네들 음의 정수거든? 그래서 이걸 다 합쳐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해요? 그냥 정수라고 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정수에서 뭘 추가시키냐면 분수 있잖아. 분수라든지
분수라든지 아니면은 소수인데 소수인데 유한 소수 아니면 유한 소수 그다음에 순환하는 무한 소수가 있었지. 예를 들면 뭐 0.3땡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이런 것들은 다 뭘로 바꿀 수 있으니까 분수 형태로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는 얘는 여기까지 해서 얘를 유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하지 않는,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를 합쳐주면 여기는 얘를 가지고 보통 이제 무리수라고 하거든요. 무리수. 그래서 이렇게 합쳐주면 얘가 뭐가 됩니다? 실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조리 다 분수꼴로 바꿔줄 수 있으면 무조건 유리수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지? 분수로 바꿔줄 수 있는 수는 무조건 유리수예요.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은 무한소수는 분수로 바꿀 수 없거든. 예를 들어서 루트 2 같은 거 있잖아. 루트 3. 그 다음 대표적으로 파이 같은 거 있지. 이런 애들은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기호로 나타낸 것 뿐이잖아. 얘가 만약에 순환하는 수였다면 여기는 얘를 내가 분수로 표현했을 것 같아. 근데 저기서 기호, 루트 2라는 이 기호의 의미가 뭐예요? 얘의 의미가? 제곱해서 2가 되는 수준의 양수인 겁니다. 라는 뜻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기호거든, 사실. 루트 2가 지금 너희는 숫자라고 지금 인식이 박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여기는 기호예요, 기호. 그지? 제곱해서 3이 되는 수 중에 양수라는 기호거든. 오케이? 얘는 실제로 얼마? 1.7 얼마 이렇게 가는 수란 말이야. 근데 이 소수점이 계속 무한히 계속 가봐야 이게 나눠 떨어지질 않나 봐. 쭉 계속 나눠지나 봐. 그리고 걔네들이 규칙성이 없었나 봐. 계속 쭉쭉 가니까 어디까지 나눠줘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그지? 그렇게 쭉쭉 가는 그런 수들을 무리수라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나. 그러니까 얘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3분의 1 같은 거 봐봐. 이거 나눠보면 0.33333333 계속 가거든? 그지? 사실 이렇게 돼 있는 얘를 0.3땡이라고 하기로 했었잖아. 그지?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수는 내가 뭘로 바꿀 수 있다고? 얘로 바꿀 수 있어. 분수로 바꿀 수 있단 말이야. 그지? 이런 수들은 무슨 수라고 합니다? 유리수라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유리수랑 무리수랑 구분만 잘하면 돼. 실수에서는. 실수 파트에서는. 그러니까 유리수라고 하는 건 루트 이런 거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루트 들어간 게 무리수입니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봐봐. 여기는 얘가 지금 무슨 수예요? 여기는 쟤는 무리수예요. 왜? 루트 5 때문에. 맞아요? 루트 5 때문에 무리수입니다. 그리고 여기 얘가 1이었고 얘가 5였어. 얘네들은 유리수인 게 맞아. 왜냐면 유리수가 지금 자연수를 포함하거든. 정수랑 얘네들 다 포함하거든. 그치? 얘네들 유리수인 거 맞아. 여기 두 개. 얘까지 유리수였으면 얘가 켤레근으로서 의미가 있을 텐데 여기는 얘가 지금 유리수가 아니라 얘가 실수였잖아. 얘가 무리수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얘가 무리수가 될 수 있으니까 얘의 켤레가 반드시 다른 한 근이다라는 보장은 없어집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해됐어요? 수체계는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돼. 여기다 또 뭐 배웠어요, 우리? 여기 허수 하나 배워가지고 두 개 합친 게 복소수였잖아, 그지? 허수는 이제 I 들어간 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 됐나요? 오케이. 다음. 5번? 5번 봅시다. 5번 별표. 봐봐.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는다.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 일단 너희가 K값에 관계없이란 말을 들으면 얘는 두 번째 시간에 배운 거죠. 두 번째 시간에 K값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으면 얘는 K에 대한 뭐가 됩니다? 항등식이 됩니다. K에 대한 항등식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은 여기는 이 식이 K에 대한 항등식이냐 맞을까요? 저희는 요 식 자체가 K에 대한 항등식이었을까요? 봐봐. K값에 관계없이 항상 위에 등식이 성립합니다 라는 말이 있어 없어? 문제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항상 뭐라고 했어? 중근을 간대. 그지?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중근이라는 개념 자체는 뭐냐면, 중근이라는, 요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뭐였으면 좋겠습니다? 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든요. 그럼 저희는 저 k에 대한 항등식이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이 등식을 만족시킵니다라는 거니까 저 등식이 지금 k에 대한 항등식이군요 라고 저렇게 해석을 해줘야 돼요. 됐나요? 우리 항등식 할때 선생님이 이 얘기 잠깐 했었는데 기억나요? 안 나요. 봐봐. 그럼 여기서 중근을 간다니까 나는 4분의 d 공식을 한번 써볼게요. 4분의 d 공식을. 여기 얘는 k-2a 요거 전체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b 이렇게 돼가지고 얘가 빵이 됩니다 라는 이 등식이 결국 뭐였다고? k에 대한 항등식이었다 이런 얘기. 이해 돼요? 왜 저렇게 나오는지 알겠지? 정확하게 문제를 읽어가면서 그 흐름, 그 의미를 알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나왔으면 이거 정리 한번 해보자. 이거 정리 한번 해보자. k제곱, k제곱 없어질 것 같고, 이게 4ak잖아. 그치? 마이너스 4ak에다가 플러스 k니까, 얘는 1-4ak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 그 다음 상수항 봤더니, 얘는 4a제곱에 마이너스 b 이렇게 들어갈 것 같아. 요 식이 뭐라고요? 요 식이? 요게 항등식입니다. 뭐에 대해? k에 대해. 그러니까 결국 여기는 얘가 뭐가 됐으면 좋겠고요. 0이 됐으면 좋겠고요. 얘도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a는 얼마가 돼야 되고 4분의 1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얘가 4분의 1이면 얘가 4분의 1이면 요거 전체가 뭐가 되겠어? 여전히 이거 4분의 1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가 0 될 거니까 b도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게 b분의 a였으니까 아, 답은 1입니다. 이렇게 나오겠네. 됐나요? 다음. 7번 봅시다. 자, 여기는 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는 루트 알파 더하기 루트 베타 값이 궁금하댔어. 그지? 그럼 봐봐. 일단 여기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예요? 얘가 12래요. 그럼 알파 베타는 얼마인가요? 여기는 얘가 4였습니다. 이렇게 줬어요. 그지? 일단 우리 기본 상식 하나만 알고 가자. 기본 상식. 자, 두 개가 모두 양수야.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예요. 그러면 두 개 다 양수입니다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자, 다시 봐봐. A가 양수예요. B가 양수입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A 더하기 B는 당연히 양수였겠지. A 곱하기 B도 당연히 양수였겠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 과연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성립할까? 이게 지금 궁금한 거였어. 봐봐, 잘 생각해봐. 요것만 가지고 생각하면은 A, B가 양수였다라는 이 조건만 가지고 생각하면은 얘의 의미는 뭐예요? 얘는 A, B의 뭐가 같아요? 부호가 같다는 뜻이야.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야? A가 양수면 B도 양수이거나 혹은 또는 A가 음수면 B도 음수입니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야지 이거 곱한 게 양수가 될 거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런 조건 하나 더 줬네. 그럼 이 둘 중에서 이 상태였으면 더하면 양수되는 거 맞잖아. 근데 이 상태였으면 더하면 음수 되겠지. 맞죠? 그러니까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려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밖에 안 되겠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 이거 맞아요. 이거는 왔다 갔다 서로 왔다 갔다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이건 상식으로 깔고 가야 돼. 알았어? 요렇게 왔다 갔다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양수면 합, 곱 다 양수입니다. 그 다음에 두 개, 합, 곱이 양수면 두 개 다 양수입니다. 요렇게. 오케이? 네, 요건 되는 정도까지.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우리가 요 정보를 가지고 바로 그냥 머릿속에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아, 그럼 알파도 양수고 베타도 양수였겠네. 라는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들었으면 좋겠어. 왜냐면 합도 양수고 지금 곱도 양수잖아. 둘 다 양수였을 거란 말이야. 됐나요? 이 얘기를 또 왜 했냐면
여기는 얘를 지금 가지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복소수를 배우긴 했지만 여기는 얘가 음수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얘네들이 다 양수였다면 좀 보기 깔끔하겠지. 얘네들 다 실수가 되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식을 나는 얘로 지금 표현하고 싶었나 봐.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알파를 내가 루트 알파 제곱이라고 생각해도 되지 않아? 맞아? 그 다음에 베타라는 걸 루트 베타 제곱이라고 생각해도 되잖아. 얘는 얘가 12래. 됐어요? 그 다음에 루트 알파의 제곱에다 곱하기 루트 베타의 제곱을 했더니 걔가 지금 얼마랬어? 4랬어. 그렇다는 얘기는 루트 알파 곱하기 루트 베타를 한 결과는 2였습니다. 둘 다 뭐였으니? 양수였으니. 원래 뿔만 2겠지? 됐나요? 요런 개념들이 잡혀야 돼. 그럼 봐봐. 이제 요거 알고 있고 요거 알고 있어. 우리 첫 번째 시간으로 돌아갑시다. 제곱의 합, 제곱의 합. 그 다음에 곱 주어져 있어. 그럼 내가 저기서 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지? 그러니까 루트 알파, 루트 베타, 루트 베타 이렇게 돼 있는 얘를 전체 제곱하면 뭐가 나오니까 루트 알파의 제곱 더하기 루트 베타의 제곱 더하기 두 배의 루트 알파, 루트 베타 이렇게 나올 테니까. 내가 궁금한 건 얘였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는 얘 알고 있잖아. 얘가 12래요. 여기는 얘가 지금 2였습니다. 더하기 4입니다. 여기는 얘가 지금 16이 됐으니 얘는 뿔마. 원래 뿔마 4가 돼야 정상이지만 둘 다 양수라며 얘는 플러스 4가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돼. 됐죠? 자, 구봐. 오늘 진도 못 나가겠구나. 자, 구봐. 다음. 자, 2차 방정식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저기 있는 제를 두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이 제였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돼 있어요. 자, 보자. 일단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2는 0이라고 한 얘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지금 문제에서 준 거란 말이야. 그럼 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는 알고 있어요. 심지어 얘는 알파랑 베타를 다 구할 수도 있죠. 오케이? 네, 선생님이 2차 방정식을 바라보는 너희들의 관점을 설명하면서 구해달라고 할 때까지는 절대 구해주지 마세요. 그냥 가정해놓고 시작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그 원칙대로 한번 가보자. 물론 구해도 되게 편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는 사실 얘가 1이고 얘가 2예요 라고 해서 뭐 1이고 2고 2야 이렇게 집어넣어버리면 끝난단 말이에요. 되게 쉬워요. 그럼 사실 문제 자체는. 근데 그렇게 풀리는 문제가 있는 반면에 안 풀리는 문제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얘를 내가 1로만 싹 바꿔버려도 지금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치? 그럼 근행공식 넣어야 되고 근행공식 넣어서 계산하려면 너무 힘들어지지.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계산하는 거 말고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풀면 편했으니까 이렇게 풀어버리면 다른 이렇게 바뀐 문제는 갑자기 되게 어려워지는 문제로 바뀌어버려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훈련을 좀 해놨으면 좋겠습니다. 알죠? 왜냐면 우리가 이 문제 하나만 딱 풀고 넘어갈 게 아니잖아. 그치? 그 개념을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 놔야 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놓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 우리가 한 근이 A였어요. 한 근이 B였어요. 이렇게 돼 있는 2차 방정식 세워주세요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X-A에다가 X-B 이렇게 한 다음에 얘는 0 이렇게 세워주고 여기 앞에 뭐 K 이렇게 붙으면 좋을 것 같아. 그지? 이렇게 붙으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형태에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 이렇게 들어갈 거고 x 더하기 이게 a, b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 전체적으로 지금 k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지금. 그죠? 그러니까 여기 1차의 개수는 여기 마이너스 하나 달고 두 개 뭐 해주면 돼? 합해주면 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 여기는 얘 상수항은 k 하나 달아놓은 거니까 두 개 곱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형태,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훈련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상황 자체는 뭐였냐면 얘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이라는 게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이라는 게 하나 있었잖아.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얘랑 뭐 해보는 거야? 우선 더 해보는 거야. 오케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될 거고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이게 합이지, 합. 여기 합. 그 다음 이제 곱도 계산해 볼 거니까 곱도 가보면 얘랑 곱해주세요. 그러니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에다가 얘는 베타의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 이렇게 되니 얘가 지금 곱이었을 거라. 됐나요? 그럼 이 값들을 내가 직접 계산할 수만 있으면 되지 않을까? 그럼 그 합은 어디다가 집어넣으면 되고 이거 계산한 결과는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곱 계산한 결과는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버리면 되고
저기 보니까 요 2차 방정식 여기는 얘가 지금 최고창에 2였으니까 K 대신에는 2를 쏙 집어넣어 버리면 되겠네.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이 딱 나오겠죠. 한번 해보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될 거고, 뒤에 거 통분해봤더니 얘는 알파 베타 분의 뭐가 됩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됐어요? 그럼 봐봐.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됐어? 3일 했어. 그지? 3일 했어. 그럼 여기 이제 9 마이너스 알파 베타는 2라 그랬네. 4. 얘는 2분의 3 이렇게 되고, 얘는 얼마가 돼요? 2분의 이게 지금 5니까 13 이렇게 들어가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얘도 한번 전개해봅시다. 얘는 알파 제곱 베타 제곱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더했더니 얘는 더하기 알파, 이렇게 더했더니 얘는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이렇게 곱했더니 얘는 알파 베타 분의 1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4였을 거고, 얘는 3이었을 거고, 얘는 2였을 거고, 이렇게. 그럼 얘는 7이니까 2분의 15 이렇게 나오겠지. 그 얘랑 얘만 저기다가 척척 집어넣어 버리면 되겠다. 이게 두 배의 뭐가 됩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0 x 2분의 13 그 다음에 더하기 2분의 15 이렇게 나오겠지. 전개해 줬더니 결국 x의 제곱 마이너스 13x 플러스 15는 0입니다. 이렇게 해서 얘가 a고요, 얘가 b입니다. 얘가 a 더하면 2가 되고. 봐봐. 너희 생각이 조금 선생님이 저거 이게 1이랑 2라고 놓고 그냥 풀면 되게 쉽게 풀리는데 왜 이렇게 어렵게 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그게 이게 어렵게 가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가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1로 바뀌었을 때 대비해서 너희들은 이런 식으로 개념을 잡아가면서 문제를 풀어요. 알았죠? 됐어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 가자. 진짜 폭인데 그럼. 자, 10번 볼게요. 얘도 지금 좀 전에 했던 그 개념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똑같이 적용하면 되는데 얘는 지금 상황이 어떤가 먼저 좀 볼게. 봐봐. 여기서 A, B 실수라고 분명히 줬어요. 그지? 항상 여기 단서, 이 단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A, B 실수니까 얘도 실수, 얘도 실수, 얘도 실수였어. 한근이 얘였대. 그럼 얘의 켤레인 2-i도 당연히 한근이었겠구나. 여기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요 두 개를 가지고, 요 두 개를 가지고 내가 두 개 더해버리면 뭐가 돼요? 두 개 더하면 4가 된다. 그지? 그냥 4가 돼. 두 개 더한 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a가 지금 마이너스 4입니다. 이 정도는 바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개 곱, 얘랑 얘랑 곱해버리면 이거 5가 되거든. 얘가 이쪽으로 그냥 가는 거니까 b가 뭐가 됩니다? 5가 됩니다. 여기까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죠? 근계수 관계.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지금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5가 될 거야. 그럼 여기 있는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4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두 근을 가지고는 x제곱의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x 이렇게 들어갈 거고, 두 개의 곱은 마이너스 20이니까 마이너스 20은 0입니다. 이렇게 세워주면은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0은 0입니다. 이렇게 답해버려요. 네, 실수면 켤레근을 할 수 있어. 왜냐면 여기는 얘는 지금 복소수 허수잖아. 허수. 거기는 유리수, 그러니까 무리수 근이었거든. 그러니까 그 차이를 잘 봐봐. 여기 지금 몇 번이랑 2번이랑 지금 차이를 잘 봐봐. 얘는 지금 한근이 무리수였어. 그치? 무리수였을 때는 유리수라는 조건이 있어야 풀 수 있는 거고, 다시 잘 기억해. 그러니까 유리수인 계수일 때는 무리수에 대한 켤레를 생각하는 거야. 켤레. 얘는 지금 여기 있는 얘가 지금 뭐였어? 한 근이 지금 허수가 아니라 뭐였어? 무리수였잖아. 무리수에 대한 켤레를 생각하려면은 여기 얘는 얘가 유리수여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일단 반대로 실계수였어. 실수계수였어. 였을 때는 뭘 생각하는 거야? 얘는
허수에 대한 켤레를 생각한다. 이게 너희가 너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런 거지. 무리수를 줬어요. 무리수 근을 줬어. 오케이? 무리수 근을 줬어. 그럼 얘가 유리 개수인지 먼저 확인. 오케이? 그다음 유리 개수가 맞았어. 그럼 얘 켤레가 다른 한 근입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고. 그다음에 얘가 허수였어요. 허수인 근을 하나 줬어. 그럼 여기 얘가 실 개수인지 판단. 그 다음에 실계수가 맞아? 그럼 얘에 대한 켤레를 판단해 줍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라고? 얘가 봐봐. 얘가 허수잖아. 허수였을 때 얘가 실계수여야 된다 그랬잖아. 그럼 얘가 유리수라는 건, 얘가 유리수라는 건 자동으로 뭐야? 실수인 거지. 맞아? 그러니까 얘가 허수였는데 만약에 유리계수라는 조건을 줘도 상관은 없는 거야. 그래도 나는 켤레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됐나요? 나도 의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렇게 돼 있는 요 상황 잘 봐야 됩니다. 하영이 저번에 안 왔나? 왔었지. 저번에 요 얘기 다 설명했던 건데. 자, 봐봐. 그래서 10번 문제는 요런 식으로 풀어주면 됩니다. 이해됐죠? 좋습니다. 그럼 봐봐. 여기서는 여기는 얘가 실수가 아니라 복수수였어요. 만약에 복수수였어요. 이렇게 걔보다 더 한 단계 더 업돼 있는 그런 조건이었다라고 한다면 얘는 켤레는 쓰면 돼야 한대요. 이럴 땐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알았으면 좋겠어. 다시 봐봐. 우리 봐봐. AX 제곱 더하기 BX. 오늘 진도 진짜 못 나가겠다. 자,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요. 근의 공식을 한번 써보자는 거야. 근의 공식은 뭐가 돼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지? 근데 봐봐. 여기서 얘의 한 근이 지금처럼 2-2 플러스 i입니다. 이렇게 하나 한 근이 주어져 있었다고 생각한다면 잘 생각해봐. 이 a랑 b랑 c가 다 실수였다고 가정하는 거야, 지금. a랑 b랑 c가 다 실수였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이 i가 나올 수 있을 만한 공간이 여기에서는 이 루트 안의 값이 음수였을 때만 i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내가 얘를 두 개로 이렇게 쪼개서 생각한다면 요 파트에서만 지금 i라는 애가 존재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얘 플러스 뭐뭐 i, 얘 마이너스 뭐뭐 i 이렇게 들어가게 될 텐데, 맞아요? 그러니까 얘 a, b, c가 다 실수였다면 얘 켤레인 2-i도 자연스럽게 근이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는 얘가 복소수였다, a, b, c가 복소수였다고 가정해봐.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도 i 나올 수 있지. 맞아? 여기서도 i가 나올 수 있으니까 꼭 얘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그러니까 얘 다시 잘 봐봐. 여기는 얘가 플러스였어. 그치? 여기는 이쪽에서 i가 나올 수 있는데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있단 말이야. 맞아? 두 개가 있어. 두 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플러스 뭐뭐 i, 마이너스 뭐뭐 i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요쪽에서 만약에 생긴 게 i였을 수도 있다면, 만약에 그럼 플러스 i랑 마이너스 i 두 개를 근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니? 다시 봐봐. 여기는 이만큼. 자, 이해를 하고 가자. 꼭 하고 가자. 봐봐. 그러니까 세팅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 a분의 마이너스 b 하나가 있어. 그 다음 플러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렇게 하나 있어. 이렇게 된 게 하나의 근이었나 봐. 그 다음에 2a분의 마이너스 b가 있고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이렇게 있었다고 쳐보자. 오케이? 근데 abc가 다 실수였다면 허수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요 파트거든. 요 파트. 맞아? 그럼 여기는 얘가 뭐였겠구나, 이였겠구나, 지금 이렇게 판단해 주세요라는 거야. 그럼 이게 하나의 근이라면 얘도 당연히 하나의 근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얘가 지금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얘가 뭐가 돼? i가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되면서 얘가 근이면 얘가 다른 근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현재. 근데 여기는 얘가 abc가 실수가 아니라 복소수였다고 생각한다면 여기에서 i가 나오고 여기에서 2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은. 맞아? 그러면 이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i가 되는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얘의 켤레인 얘가 반드시 근이라는 보장이 사라져버리지. 오케이? 근이, 얘의 근이, 그러니까 근이 하나가 얘였으면 다른 건 얘일 수도 있는 거야, 사실, 지금 현재는.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보장, 그러니까, 이거가 근이었을 때 이게 보장이 되려면,
6인은 얘가 허수여야 되거든. 6인은 얘는 무조건 실수여야 된다는 소리야. 그렇다는 얘기는 ABC, ABC들이 다 실수일 때만 켤레근을 가져요 라고 내가 보장을 해버리면 된다. 오케이? 무리수일 때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만약에 6인은 얘가 2 플러스 루트 3이었어 라고 한다면, 6인이 이 ABC가 모조리 다 유리개수였을 때는 얘는 분명히 유리수만 나올 수 있고, 무리수가 나온다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 정확하게 말하면 요 안에서 나오겠지. 맞아? 그러니까 얘가 2예요, 얘가 루트 3이에요 라고 내가 분명히 말할 수 있거든. 다 유리개수였을 때. 그럼 6인이 얘가 2 마이너스 루트 3이 다른 한 근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 맞아요? 근데 만약에 ABC가 유리수가 아니라 실수였어요 라고 문제에서 줬어. 그러면 얘가 무리수일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가 만약에 루트 3이었어요. 여기는 얘가 플러스 2였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 사실. 그러면 루트 3 마이너스 2가 근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얘가, 여기는 이 ABC가 다 실개수였어, 실수였어요 라고 생각한다면 이 무리근에 대한, 무리근에 대한 켤레는 성립합니다? 안 합니다. 오케이? 보장을 해놓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가 사실 요 파트가 되게 중요한 거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무리수도 나올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여기서 허수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지? 응. 그러니까 이런 개수들에 대한 이 준비가 다 돼 있어야지 얘의 켤레라고, 얘의 켤레라고 말할 수 있다. 이런 게 지금 켤레는 개념이야. 됐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 진도를 보고 한 시간 만에 오늘 진도를 시작합니다. 보자. 자, 오늘 거 진짜 준비. 오늘이 사실 오늘 배우는 게 사실 또 뭐야? 수학 상의 하이라이트라고 보면 돼요. 오늘 배우는 게, 어제 배웠던 게, 너희들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죠. 그저께 특강에서 배웠던 게 수학 하의 하이라이트였다면 오늘 배우는 게 수학 상의 하이라이트라고 보면 됩니다. 되게 어려워요. 아, 근데 되게 쉬워 사실. 이해만 할 수 되게 쉬워. 그리고 지금 오늘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그 개념을 너희가 정확하게 알고만 있다면 그 다음부터는 수학 자체가 쉬워질 거야. 정확하게 이해만 할 수 있다면, 알았죠? 그러니까 오늘은 진짜 잘 봐야 됩니다. 일단 오늘 뭐 배우는지 한번 보자. 교재 펴보세요. 몇 페이지니? 108페이지 보세요. 거기에 지금 2차함수 그래프 있어요. 1차함수 그래프, 2차함수 그래프, 그 다음에 개수의 구호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넘어가서 2차함수와 2차 방정식 관계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2차 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를 배웁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넘어가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배웁니다. 거기서는 제한된 범위가 주어져 있을 때, 사실 이 제한된 범위라는 게 정의역이거든. 오케이? 이 제한된 범위라는 게 정의역이거든. 이게 정의역이라는 말을 못 쓰니까 우선 제한된 범위라고 쓰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2차 함수를 배울 때는 먼저 집합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수학 학특강을 먼저 들어보세요 라고 했던 거고. 여기는 다 듣나요? 지금 안 듣나? 체이 안 듣나? 네, 듣나? 아, 다 듣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 우리는 수학 상 기준으로 해야 되는 거니까, 시작해보죠. 자, 1차 함수 그래프 못 그리는 사람 없어? 솔직하게. 1차 함수 어떤 식으로 주어져 있어? 난 다 그릴 수 있다, 손. 선생님? 어떤 식으로 주어져 있어도 1차 함수를 무조건 나는 다 그릴 수 있어요. 손. 없어요. 손. 없어요. 책임지 마니까리. 그릴 수 있나? 보자. Y는 X 더하기 3이 있었어요. 그릴 수 있는 사람? 응? 응? 이 그릴 수 있지 않아, 이거는? 아유. 그릴 수 있어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그릴 거야, 이거? 여기는 이 점이 3이 될 텐데 이 점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Y절편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얘 기울기가 지금 얼마니? 1이죠.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는 여기 기울기 얘기 먼저 좀 해보자. 여기는 얘가 지금 이 상태가 기울기가 0인 거야. 오케이? 기울기가 0인 거야. 왜냐면 X축으로 증가하는 것만큼에 대해서 Y축으로 증가하는 거 있잖아.
이거분의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기울기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요 출발점이랑 도착점 기준으로 요렇게 이어버린 이 직선에 대한 기울기를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 판단하기로 한 거잖아. 근데 x는 증가했는데 y가 증가하지 않았다면 요렇게 된 거잖아. x 증가량은 있는데 y 증가량이 얼마? 빵이지. 맞아? 그러니까 모분의 빵 이렇게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조금 빵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기울기가 지금 0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위로 올라간 건 증가한 거니까 양수 쪽으로 얼만큼 플러스 됐어요 라는 뜻이지만 얘가 이쪽 밑으로 내려간다면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기울기가 이게 음수인 거고 이게 양수인 겁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돼요. 되나요? 그래서 0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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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커져. 왜? 여기 있는 이만큼 증가한 동안 y가 이만큼 증가한 거니까, 그지? 점점 얘는 이렇게 점점 커질 거예요. 더 많이 증가한 거잖아, 그지?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가 여기 수직으로 딱 서버리니 이 순간 바로 직전까지는 양수인 기울기야. 완전히 딱 서버리는 거는 x의 증가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건 기울기로 내가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로 표현할 수 있는 직선이라고 한다면 얘가 이렇게 돼 있는 직선에서 요렇게 요렇게 다 되는데 뭐 하나만 안 되면 이렇게 딱 서 있는 이 경우는 내가 기울기로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면 기울기의 정의 자체가 x 증가량분의 y 변화량이었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요렇게 딱 서 있는 얘 빼곤 다 됩니다. 그러면 봐봐. 이렇게 이렇게 있었어. 그럼 기울기가 요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 이만큼은 전부 다 뭐 양수인 거고 이렇게 가는 동안이 전부 다 점점 커지는 경우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게 음수인 거고 점점 작아지는 상황이란 말이야. 여기서 아무리 작아져도 이렇게 딱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요 직전까지 가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서 여기 딱 쓸 수 없어요. 딱 직전까지 이렇게 가는 거야. 그지? 근데 잘 보면 요 쓴 걸 기준으로 이렇게 되면 되게 큰 거고 이렇게 되면 되게 작은 거야. 맞아요? 기울기가 이렇게 되면 되게 큰 거야. 그지? 엄청 큰 거야. 요만큼 증가했는데 이만큼 증가했잖아. 그지? 얘가 점점 붙으면 붙을수록 기울기는 개 커지고 있어요. 그지? 그러다 얘가 완전 딱 썼어. 그럼 기울기 없어. 이 상황은 기울기 개 작은 겁니다. 오케이? 기울기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게 여기가 판단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기는 얘 기울기가 1이었어요. 라는 거는 요 점으로부터 시작해. 그냥 요 점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1만큼 가는 동안 1만큼 커졌어요. 요거랑 요거랑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지? 요 점까지 딱 이어서 요 두 개를 딱 이어준 요렇게 생긴 요 직선이 여기는 이 직선이 됩니다. 이렇게 그려주면 끝. 오케이? 그래서 1차 방정식 그래프는 어떤 형태라든지 다 그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 되나요? 다시, 그 y는 ax 더하기 b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난 먼저 뭘 찾아? y절편 먼저 찍어. 오케이? b가 양수였으면 이거고 b가 음수였으면 이거잖아. 그래서 y절편 먼저 찍어. 그 다음 여기를 기준으로 내가 1만큼 가는 동안 a값이 양수였어요 이만큼 왔어, 혹은 음수였어요 요만큼 왔어, 점 찍어준 다음에 그거 두 개 이렇게 이어버리면 이 직선, 그거 두 개 이렇게 이어버리면 그 직선,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주면 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뭐라고 해볼까? y는 마이너스 5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만약에 주어져 있었다면 난 먼저 1 찍을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x가 1만큼 가는 동안 얼만큼? 5만큼 내려왔다는 얘기잖아. 얘 마이너스 다 될 거 아니야. 오케이? 요 두 개를 딱 이어서 이렇게 쭉 그어버린 얘가 이 직선입니다. 오케이? 그럼 다시 물어볼게. 이제 어떤 형태로 주어져도 1차 함수 그래프 직선의 방정식은 전부 다 그래프 그릴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있습니다. 오케이? 뭐랑 뭐만 판단하면 돼? y절편과 기울기만 판단하면 돼. 오케이? y절편과 기울기만 가지고 내가 그래프 모조리 다 그려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이야기예요. 여기 얘는 2차 함수가 아니라 그냥 1차 함수 그냥 맛보기로 보는 것 뿐이고 요 정도 그려줄 수 있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다 그릴 수 있겠죠?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 봐봐. 너희가 이걸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진짜 중요한 건데 봐봐. 2차 함수예요, 2차 함수. 근데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세요 라는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를 시켜줄 건데 봐봐. 첫 번째,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있잖아. 여기 있는 얘를 첫 번째로 y는 a의 x 마이너스 m 전체 제곱 더하기 n 이런 형태로 변형시킬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이 x의 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6 이렇게 있었나 봐요 라고 한다면 얘는 내가 2로 묶어가지고 x의 제곱 마이너스 2x까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이 플러스 6은 그대로 있었나 봐요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있었나 봐.
그러면 요게 이게 완전 제곱식이 되고 싶은 거니까 여기다 플러스 1 이렇게 하는 거 해봤잖아 우리. 그 다음에 요거 두 배 한 거니까 사실 나는 2를 더해준 거거든 현재. 그지? 원래 식과 똑같으려면 얘를 더해줌으로써 지금 식이 변형이 생겼잖아. 원래 식과 똑같으려면 마이너스 2를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뜻이지. 돼요? 그러니까 여기 얘는 뭐가 됩니다? 두 배의 x 마이너스 1 전체 제곱의 플러스 4가 됩니다. 이렇게 내가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여기 있는 얘를 이렇게 변형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가 될 거야. 되나요? 응. 이렇게 변형시켜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 됐죠? 됐죠? 응. 그다음에 두 번째는 y는 a의 x 마이너스 알파랑 x 마이너스 베타 이런 형태로 변형시켜 줄 수 있나요? 이것도 두 번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이번엔 이렇게 한번 보자. 이건 두 배의 x의 제곱에 마이너스 이번엔 6x가 있었고요. 플러스 4 이렇게 있었나 봐요. 여기 얘를 내가 2로 완전 싹 다 묶어봤더니 얘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에다가 플러스 2가 됐거든. 오케이? 그럼 요거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러니까 두 배에 뭐가 됩니다? x-1과 x-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주어져 있는 얘를 이렇게 변형시키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 얘를 이렇게 변형시켜서 이런 형태의 그래프, 이런 형태의 그래프 그리는 두 가지 방법만 더해서 지금 설명을 할 거예요. 알았죠?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념 설명이라고 할 게 별로 없어. 오늘은 집중적으로 하는 게 뭐냐면 그래프 그리기. 알았지? 이차함수 그래프 너희가 아주 자연스럽게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알았죠? 그거에 대한 해석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됐나요? 봐봐. 그럼 이렇게 돼 있을 게 있잖아. 근데 요거는 사실 이렇게 보면 돼. 봐봐. Y는 X제곱 그래프 어떻게 그려져요? 이거 못 그리는 사람 손. 이거 그릴 수 있다 손. 그릴 수 있다. 요거 그래프 그릴 수 있다 손. 손 들어주세요. 그릴 수 있으면. 못 그려? 못 그려? 못 그려? 체인 그려주세요. 서현이? 못 그려? 뭘? 이거? YX제곱? 가자. 해보자. 봐봐. 아이고, 이거 안 되겠다. 자. 오늘 진도 그냥 안 나갈래? 포기하자. 오늘 진도 못하겠다. 자, 봐봐. 천천히 한번 가볼게. 우리 그래프라는 게, 여기는 지금, 그래프라고, 어이, 큰일 났네. 보충을 세 번을 해야 돼, 우리. 우리 다음 주에는 금요일날 보충이 있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는 선생님 저거 뭐야? 영상 찍어서 올려놓을게. 그걸로 볼 수밖에 없어. 금요일날 몇 시인지는 한번 생각해보자. 그랬죠? 아, 그거는 선생님이 무마시켜줄 수 있어요. 그건 다른 시간으로 선생님 옮기든지 아무튼 해가지고 해줄게. 볼 수 있게 해줄게. 그렇죠? 해야 돼. 근데 해야 돼. 봐봐. 우리 함수를 배웠잖아. 목요일날. 맞아요? 목요일날 함수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몇 가지 있다고 그랬어? 세 가지. 식이 있었고, 그래프가 있었고, 벤다이어그램. 세 가지가 있었어. 그지? 근데 정의역이, 무한계였으면 벤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라고 했었고, 그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 그래프라는 거였잖아. 그래프의 원래 정의가 뭐였는지 잠깐 떠올려볼까? 얘 그래프, 함수의 그래프라는 거는 정의 자체가 x,y라는 순서상을 갖는 애들이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y라고 하는 거는 f에다가 내가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거는 정의역에 있는 원소였어요. 이렇게 돼 있는 얘가 그래프의 원래 정의였어. 다시 한번 떠올려봐. 여기는 얘가 정의역에 있는 원소 하나에 대해서 그 원소를 f에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그 결과를 y라고 생각한다면, 만약에 1을 집어넣어봤더니 3이 나왔대. 그럼 얘 1,3이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1,3이 이게 원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제 내가 뭘로 이렇게 뭐야 원소 나열법으로 써주면 몇 콤마 몇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건데, 이게 너무 많으니까 이 순서상들을 하나씩 다 어디에다가 표현하자? 좌표 평면에다 표현하자. 하나의 점들로 표현하자라고 해서 그 점 찍어본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점들을 정말 많이 다 찍어봤더니 이렇게 선들이 되는 거. 그러니까 너무 많이 찍으니까 여기는 얘가 완전 이게 선으로 이렇게 보이는 거.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프라고 하는 건 사실 이 점들의 모임, 집합이 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됩니다. 근데 이걸 내가 만약에 매번 그래프를 그릴 때
전부 다 모든 점들을 하나씩 다 찍어가지고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잖아. 맞아? 모든 점을 다 찍을 순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뭘 배우는 거냐면 그래프의 개형이라는 걸 배워요. 다 찍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형태 2차 함수 혹은 1차 함수, 아까 했던 1차 함수도 마찬가지야. AX 플러스 B라고 하는 요기는 얘도 사실은 함수거든. 그래서 얘는 모든 점들 하나씩 다 찍어가면서 정리해봤더니 걔가 직선이 됐었고 그 직선이 이렇게 요기는 얘의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지금 배운 것 뿐인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이 점을 다 찍어봤니 안 찍어봤니 좀 전에? 안 찍어봤잖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요 B의 역할과 요 A의 역할 두 개를 나눠가지고 여기는 얘는 Y절편을 의미합니다. 여기는 이 A라고 하는 건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Y절편 먼저 찍어주고 그 기울기에 대해서 선 쫙 이어버리면 그 점들이 얘를 만족하는 점들일 거예요. 이렇게 지금 배운 거예요. 이게 사실 그래프 개형이에요. 실제로 찍어보진 않았지만 아 이렇게 찍힐 거야 라고 그냥 암기해서 푸는 계략적인 형태라고 해서 개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 개형 그리는 건 너희가 암기를 해줘야 돼. 일단 기본적으로. 오케이? 그래서 찬찬히 한번 가볼 건데 봐봐. 지금 하고 싶은 게 2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거든. 그러니까 y는 x제곱부터 한번 생각을 해볼게. 그렇지? 가장 기본은 뭐라고요? 가장 기본은 점 찍어주는 거야. 그럼 점 찍어서 그래프의 모양을 먼저 우리가 확인한 다음 그 그래프의 모양을 그 다음부터는 외워. 오케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라고 그냥 그래프 모양을 외워. 그래서 내가 일단 0 넣어봤어요. 0,0입니다. 1 넣어봤어요. 1,1입니다. 2 넣어봤네요. 2,4예요. 맞아? 그 다음에 3 넣어봤어요. 3,9죠. 아니 마이너스 1 넣어봤네요. 1이네요. 마이너스 2 넣어봤어요. 마이너스 4네요. 그치? 마이너스 3 넣어봤어요. 마이너스 9죠. 아니 그냥 9죠. 오케이? 그런 점들을 또 2분의 1 넣어봤어요. 4분의 1입니다. 그치? 그 다음 뭐 2분의 3 넣어봤어요. 그리고 4분의 9입니다. 이런 식으로 점들을 다 찍어서 연결해봤더니 얘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생겼대요. 됐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를 내가 다 하나씩 점을 찍어봐서 결론을 내봤더니 얘는 이렇게 이런 선이 됐고 이런 선을 우리는 포물선이라고 부르기로 했었거든? 오케이? 이런 포물선 모양의 그래프가 생겼네요. 라고 이제부터 외웠어요. 알았지? 외웠어. 이제부터는 외운 거야. 그냥 2차 함수 그래프 그려주세요. 라고 하면 나는 아 그냥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오케이? 여기 y는 x제곱일 거야. 하나 중요한 게 1 넣었을 때 뭐가 나오고 싶었어? 1이 나오고 싶었어. 이 정도로 찍어주면 얘가 그래프 개형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됐죠? 다시 이제 우리 y, x제곱 그래프 못 그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확실하죠? 전부 다 그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여기다가 두 배를 한번 해볼게요. 두 배. 간단해 그럼 봐봐. 1 넣었을 때 원래 뭐 나왔는데? 1 나왔는데 1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돼. 2 넣었을 때 뭐 원래 4 나왔는데 뭐가 나와야 돼? 8이 나와야 돼. 그렇지? 3 넣었을 때 9가 나왔는데 18이 나와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원래 나왔던 거에 다 몇 배씩? 두 배씩 나오면 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요렇게 더 뾰족하게 그려지게.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여기 있는 얘를 딱 중심으로 이 판 자체가 그냥 고무판이었다고 생각해요. 고무판. 그렇지? 고무판을 얘를 중심으로 내가 이렇게 쭉 잡아당겼어. 얼만큼? 두 배만큼. 그러면 그렇게 그려진 게 이 분홍색 그래프일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두 배만큼 늘렸어요 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제는 뭘 그릴 수 있냐면 AX제곱이라는 얘를 그릴 수 있게 된 거야. 얘가 3이었으면 3배 늘리면 되는 거고 얘가 2분의 1이었어? 그럼 2분의 1로 압축시키면 되는 거고 오케이? 만약에 얘가 음수였어. 마이너스였어. 얘가 마이너스 1이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걸 기준으로 뒤집으면 되겠다. 그렇죠? 뒤집으면 이렇게 그려질 거야. 됐나요? 얘가 마이너스 3이었어? 뒤집은 다음에 3배 늘리면 되겠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뭘 그릴 수 있게 된 거냐면 이렇게 돼 있는 y는 ax 제곱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된 거야. 그럼 여기서 이 얘가 하는 역할은 뭐겠어요? 이 값이 크면 클수록 나는 이렇게 쭉 늘어난 거잖아. 맞아? 얘가 더 어때? 뾰족해집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맞아? 여기 얘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뾰족해지는 거고 얘가 음수였으면 뒤집어지면 되는 거고 걔가 또 쭉 늘어날 수도 있는 거고 또 이렇게 압축될 수도 있는 거고 얘가 만약에 2분의 1배였어요? 그럼 얘는 2분의 1배 이런 식으로 그래프 그려질 수 있겠다. 됐나요? 압축시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 또 뭘 구할 수 있게 됐어? 얘를 구할 수 있게 됐어. 이렇게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장해서 나갈 건데 봐봐 y는 a에 x의 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애가 있었어. 오케이?
그럼 얘는 내가 무조건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다며. 맞아? 얘는 무조건 이런 형태로 바꿀 수 있다며. 그렇다는 얘기는 요인이 얘를 무조건 이런 형태로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얘는 s당 초, y는 ax 제곱이라고 하는 얘의 그래프를 뭐 한 거예요? 평행 이동한 거예요. 맞아요? x 대신에 뭘 넣었니? x 빼기 m 넣었어요. x축방향으로 m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그리고 얘를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y-n 이렇게 된 거니까 y 대신에 y-n 넣었어요. y축방향으로 n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중학교 때 했던 거지. 맞아? 그러니까 봐봐. 원래 내가 이제 그릴 수 있게 됐던 게 이게 y는 ax 제곱이라는 요런 형태의 그래프는 그릴 수 있거든 지금 현재. 여기서 조금 더 확장해 나가서 여기 있는 요 점을 뭐라고 해요? 꼭지점이라고 해요. 그지? 요 꼭지점을 기준으로 꼭지점을 x축방으로 m만큼 y축을 n만큼 이렇게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여기 있는 꼭지점이 얘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를 기준으로 얘랑 똑같이 생긴 걸 요렇게 똑같이 그려주면은 그게 얘 그래프잖아. 이해됐어요?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는 뭘 그릴 수 있게 됐어? 이렇게 생긴 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됐어. 하나만 연습해보자. 봐봐. y는 두 배 이렇게 가볼게.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8 이렇게 가볼게. 이렇게 있었나봐요. 됐니? 그럼 여기는 얘의 그래프를 그려달래요. 현재 얘의 그래프를 그려달래. 그래서 나는 두 배에 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에다가 원래 뭐가 필요한데? 9가 필요한데 얘는 8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마이너스 1은 바깥으로 나가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여기는 얘가 두 배에 x 마이너스 3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현재 됐나요? 됐죠? 그러면 나는 얘의 그래프를 지금부터 그리고 싶은 상황인데 제일 먼저 내가 생각한 건 뭐겠어? 얘는 2x제곱이라고 하는 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3만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럼 봐봐. 여기는 얘의 그래프 지금 우리가 그릴 수 있다 없다? 그릴 수 있다. 그치? 원래는 이렇게 생긴 애를 두 배만큼 확장시킨 거잖아. 그치? 두 배만큼 늘려준 거야.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 되니? 이렇게 된 애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3만큼 y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요렇게 바뀌면서 얘의 그래프는 여기서 요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여기는 얘의 그래프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게.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는 우리 이제부터 모조리 다 그릴 수 있습니다. 됐나요? 됐어요? 선생님 알겠니? 하영이 알겠어요? 다행히 그릴 수 있겠어? 제일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자, 더 가봅시다. 어휴, 좋아요. 더 가봅시다.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해석해보자. 그럼 봐봐. 여기서 여기는 얘가 하는 역할은 여기는 얘가 얼마나 볼록한지, 그지? 여기는 얘 그 여기는 얘 그 뭐라 그래야 돼? 요 모양을 말하는 거잖아. 모양을. A가 양수였을 때는 위로 이렇게 뻗쳐 나가니까 얘를 아래로 볼록하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A가 음수였을 때는 이렇게 그려질 테니까 얘는 위로 볼록합니다라고 얘기하잖아. 오케이? 그럼 그래서 여기서 A가 하는 역할은 얘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X축방을 M만큼 Y축방을 N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라고 난 이제부터 생각을 하게 될 거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것 중에서 첫 번째로 이렇게 변형시켜서 구하는 건 지금 해봤어. 됐죠? 그럼 봐봐. 여기서 얘에서 이 A가 하는 역할은 무슨 역할을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판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값이 크면 클수록 얘가 더 뾰족하게 지는 거고 얘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러니까 0에 가까울수록 얘는 완만해지는 거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이 B의 역할이랑 C의 역할은 요거 내가 이런 식으로 변형해 봤을 때 얘랑 얘를 의미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됐죠? 그 다음 요렇게도 변형시킬 수 있었나 봐.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얘가 빵입니다 라고 하면은 얘는 뭐가 되는 거야? 근 되는 거지. 맞아? 점을 찍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걸 만족하면 점을 찍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여기 알파 넣으면 빵 된다며. 그럼 요점 지나겠네. 이해 돼요? 알파 넣으면 이거 빵 되잖아. 베타 넣으면 빵 되잖아. 원래는 점점 다 찍는다고 생각해봐. 원래 그래프가. 그럼 이 점이랑 이 점은 무조건 지나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 A가 하는 역할은 뭐라고 했어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걸 결정한다고 했어. 얘가 양수였으면 그냥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면 땡이야. 얘가 음수였으면 그래프 그냥 이렇게 그려주면 땡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인수분해 된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냥 알파벳에다 딱 찍어주고 아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그리거나 둘 중에 하나 그냥 A가 양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그래프 그려주면 됐나요? 그럼 아까 문제 다시 가봐. y는 두 배에 x의 제곱 마이너스 6x에다가 플러스 8이었나봐. 오케이? 그럼 여기 얘를 아까는 어떻게 했어? 이렇게 했었잖아. 아까는 x 마이너스 3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했었잖아. 그치? 해가지고 여기 얘는 지금 3 이렇게 된 거고 여기 마이너스 2였으니까 마이너스 2 찍어준 거고 그래서 요렇게 요렇게 그려준 거지. 그치?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얘를 인수분해 해주세요. 두 배에 x-2에다가 x-3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럼 여기 얘 그래프는 2 지날 거고 4 지날 거고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그럼 얘랑 얘랑 비교해보세요. 똑같죠? 여기는 얘가 얼마였다? 2였다. 여기는 얘가 얼마였다? 4였다라는 의미고 여기는 얘가 얼마였다? 마이너스 2였다. 여기는 얘가 얼마였다? 3이었다라는 의미고 그죠? 다른 형태로 그래프를 그리고 있긴 하지만 그 그래프의 형태는 기본적으로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그지? 그래프 이렇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을 알아야 돼. 알았죠? 이차함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에 대한 해석을 지금부터 조금 해볼 건데, 봐봐. 자, 이차함수에서 되게 중요한 점이 하나 있고요. 되게 중요한 선이 하나 있어요. 다시, 이차함수에 뭐랑 뭐가 있다고? 되게 중요한 점과 선이 하나 있어. 봐봐. 이차함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게 확실해. 그지? 그럼 저기 있는 저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의미 있는, 유의미한 점이 딱 하나 있는데 그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야? 당연히 요 점이라고 할 거고, 그 점은 우리가 꼭지점이라고 할 거지. 그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지금 선은 없지만, 그러니까 직선은 없지만, 포멀선 곡선이잖아, 그지? 이렇게 돼 있지만, 내가 여기 있는 얘는 반드시 이렇게 뚝 잘라버리면 얘랑 모르겠어요? 대칭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가지고 대칭이 되는 어떤 축입니다라고 대칭축이라고 우리가 배운 거. 오케이? 대칭축이라고 배운 거고. 이 대칭축이라는 요 선 자체가 굉장히 유의미한 선입니다. 다른 직선들보다는. 저기는 제만 되게 중요해. 그래서 우리 이차함수를 바라볼 때 사실 꼭지점과 대칭축을 잘 바라봐야 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지금. 알죠?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런 형태였으면, 요 꼭지점이 몇 콤마 몇입니다? m,n입니다. n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여기 있는 얘는 x좌표가 뭐예요? m이었을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요렇게 생긴 요 직선은 x는 m입니다. 라는 직선이 되겠네요.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n이라고 하는 얘의 의미는 얘의 y좌표였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생긴 요 y좌표였을 거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얘의 의미는 뭘까요? 이 함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이네. 맞아요? 이 함수의 치역을 생각해봐. 어디야? 요만큼이잖아. 그지? 요만큼이잖아.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이지. 그러니까 꼭지점의 y좌표가 결국 뭐가 됩니다? 최소값이 됩니다. 이해돼요? 꼭지점의 y좌표가 뭐가 된다고? 최소값이 돼요. 됐나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럼 얘 꼭지점의 y좌표는 뭐가 될까요? 최대값이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니까 꼭지점에서 의미하는 거는 얘가 의미해. m,n이라고 내가 구할 수 있다면 얘는 x가 m일 때 저 이차함수는 최소값 n을 가져요. 혹은 x가 m일 때 최대값 n을 가져요. 라는 정보를 우리가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꼭지점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요. 꼭지점 되게 중요한 점입니다. 알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얘는 감소하다가 얘는 증가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감소랑 증가 감소 상태가 바뀌는 선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대칭축의 좌표에서, 대칭축에서 결국 또 뭐가 나오는 거야? 최대값이든 최소값이든 나오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대칭축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됐나요? 그럼 봐봐. 여기서의 대칭축은 얼마일까? 대칭축. X는 M이겠지. 맞아요? X는 M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의 꼭지점은 얼마일까? M,
N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됐나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볼게. 그럼 얘 그래프는 지금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며.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여기가 알파일 거고 여기가 베타였을 거란 말이야. 그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며. 얘 이렇게 쭉 잘라서 이거 절반이었을 거 아니야. 얘랑 얘 중간이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여기는 얘 좌표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대칭축이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되나요? 얘는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돼요. 됐나요? 그게 대칭축의 방정식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 꼭지점이 지금 궁금했는데 꼭지점 꼭지점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x 좌표는 바로 구할 수 있겠다. 알파 더하기 베타. 됐나요? 여기는 이 좌표가 될 테니까 얘 y좌표는 얘 함수를 f라고 생각한다면 그 f에다가 내가 뭘 집어넣어 주세요? f에다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집어넣어 버리면 걔가 그냥 y좌표가 될 거예요. 그지? 얘 꼭지점의 좌표는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됐나요? 그러면 봐봐. 그럼 봐봐. 여기 있는 얘가 빵입니다라고 하면 걔 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잖아. 맞아? 이제는 여기서 다이렉트를 좀 가보고 싶은 거야. 그럼 얘가 빵이라고 했을 때 그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가 알 수 있는 게 알파 더하기 베타는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쟤를 변형한 게 얘라며. 쟤를 변형한 게 얘라며. 근데 여기는 얘에서 대칭축의 좌표는 얘라며. x좌표는 얘라며.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내가 2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2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x는 이렇게 되어있는 얘가 뭐가 됩니다? 대칭축이 됩니다. 오케이? 다시 말하면 여기서의 대칭축은 결국 뭐가 되나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됩니다. 이게 다 중학교 때 했던 건데 사실. 됐죠? 그 다음에 얘 꼭지점의 좌표는 뭐가 될까요? 바로 그냥 구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얘는 마이너스 2a분의 b, f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겠네. 됐죠? 그럼 실제로 얘도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 이렇게 됐을 땐 이렇게 하고 요것도 전개가 똑같이 이런 걸로 바꿔버리면 얘가 이게 얘가 된다는 사실도 알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돼. 알았지? 거기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지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으니까 거기까지 하지 말아요. 그래서 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가 됐어요? 여태까지 지금 30분 동안 선생님이 열심히 떠들었어. 뭘 위해서? 너희들이 2차 함수 그래프를 제대로 그릴 수 있나요에 대해서 지금 떠들었어. 지금 현재까지 들었어. 딱 30분 들었어요. 그지? 30분 들었는데 이제 너희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을까요? 그릴 수 있겠다. 그지? 그거에 대한 연습을 좀 해보고 싶은데 여기는 이 개수의 부호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래프를 가지고 너희들의 오늘 목표는 뭐냐면 2차 함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주세요. 오케이? 정확하게 그려주세요. 이 얘기 하나랑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그래프를 가지고 내가 축의 방정식이나 꼭지점 좌표를 다 구할 수 있나요? 여기까지 할게요. 알았지?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그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내가 뭘 할 거냐면 최대 최소 구하는 연습을 좀 할 거예요. 알았지? 거기까지가 오늘의 목표입니다. 알았죠? 딴 거 다 필요 없어. 그것만 하면 돼요. 알았죠? 한번 해보자. 자 여기는 요 세 개가 있어요. 이거 세 개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보고 싶은데 선생님이 왠지 어려워 보이는 얘 그래프를 지금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방식은 두 가지로 다 시도를 해볼 건데 봐봐. 일단 첫 번째로 저기 있는 쟤를 완전 제곱 걸로 바꿔볼게요. 오케이? 3분의 1 이렇게 묶어봤어요. 그랬더니 얘는 x의 제곱에 마이너스 4x에다가 마이너스 2 이렇게 됐어. 이거 인수분해는 안 되겠다. 딱 보니까 그지? 인수분해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봐봐. 그냥 봐. 괜찮아. 안 써도 돼. 봐봐. 여기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에다가 플러스 4가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 얘는 마이너스 6이었을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되죠? 그러면 여기서 3분의 1 x 마이너스 2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얘랑 곱해서 나갔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얘 그래프를 그리고 싶었는데 딱 보니까 얘 꼭지점의 좌표가 2, 뭐가 됩니다?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점이 꼭지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개수를 바라봤더니 3분의 1이었잖아. 원래 그래프가 대충 한 이렇게 그려진다고 치면 걔보다 좀 넙대대하게 이렇게 그려지면 되겠네, 그치? 그러니까 얘 그래프는 뭐가 됩니다? 뭐 대충 요렇게 생긴 이런 그래프가 될 것 같아요. 까지만 그려주면 됩니다. 근데 하나만 너희들이 꼭 표시해줘야 되는 점이 있어요. Y절편. 그렇지? Y절편을 구하는 방법은 진짜 쉬워요. Y절편이라는 건 X가 얼마인 점이야? X가 0일 때 함수값이거든, 사실. Y절편이라는 게. 맞아?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뭘 넣어버리면 돼? 0을 넣어버리면 돼요. 알지? 0을 넣어버리면 돼. 그러니까 봐봐. 다시 처음부터. 얘 그래프를 그리는 정확한 방법을 너희가 생각해야 돼. 자, X축이 있었어요. Y축이 있었어요. 얘가 지금 2, 마이너스 2인 것까지 판단했어. 그럼 여기서 이제 얼만큼 뾰족할까?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을 거 아니야. 그래프를 그릴 때. 그지? 그 기준이 될 만한 게 뭐가 되는 거냐면, Y절편이 되는 거야. 3분의 2라고 했으니까 요쯤에 잡히겠네. 마이너스 3분의 2. 요렇게 지금 잡힐 거야. 맞나요? 저기 Y절편 마이너스 3분의 2 맞죠? 그래서 이렇게 딱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날 수 있게 이렇게 둥글게 그려줘. 요렇게. 그럼 얘는 얘에 대해서 대칭이 되게 이렇게 그려줘. 대칭이 아니잖아. 대칭이란 쳐. 이렇게 그려줍니다. 그러나요? 이렇게 그려주는 게 2차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Y절편까지는 꼭 표시를 해주고 그래프를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얘 꼭지점의 좌표는 2, 마이너스 2였어요. 그 다음, 얘 대칭축의 방정식은 X는 2였겠네요. X는 2. 됐나요? 요렇게만 해주면 됩니다. 거기 1번, 2번 다 그래프 그려보세요, 지금. 됐나요? 봐봐. 일단 봐봐. 3번 문제 보면은 이렇게 풀었잖아요. 그지? 이렇게 풀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려고 지금 이렇게 변형을 한 거예요. 그지? 근데 우리 꼭지점의 좌표를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있거든. 봐봐. 그냥 봐봐.
얘를 가지고 내가 꼭지점을 좌표만 알 수 있으면 Y좌표도 지금 바로 알 수 있는 거니까 꼭지점 좌표만 알 수 있으면 바로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선생님은 이렇게 그렸으면 좋겠어요. 얘를 굳이 이렇게 바꾸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근데 그냥 꼭지점 좌표를 한번 바로 구해봐. 네, 일단 대칭축이 뭐래매? 마이너스 2A분의 B가 대칭축이래매. 맞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한번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6분의 6이 됐어요. 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플러스 1이 됩니다. 얘가 마이너스 6이었을 테니까. 그죠? 대칭축이 얼마였어? 1이었어. 맞죠? 그럼 꼭지점의 X좌표가 여전히 1이었다는 뜻이잖아. 그럼 여기는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버리면 걔가 그냥 Y좌표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1을 집어넣어 봐. 그럼 3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에다가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겠네. 그지? 됐어? 그러니까 결국은 1, 마이너스 2가 뭐가 됩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됩니다.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됐나요? 그러면 얘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1, 1, 마이너스 2를 딱 찍어주고요. 요렇게. 오케이? 그 다음 Y좌표 1도 딱 찍어줍니다. 됐어요? 그럼 여기는 요점 지나야 되고 여기는 요점 지나야 되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뾰족하게 요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그려졌니? 지금 여기 그린 사람 중에서 아마 이렇게 그려진 사람도 있을 거야. 뭘 말하고 싶은 거야? Y절편도 찍어줘야 됩니다. 오케이? Y절편 제대로 찍어서 이렇게 뾰족한 형태로 그려줘야지 정답입니다. 됐죠? 그렇게 구하는 것도 기억해놓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자, 그러면 개수의 부호 같은 거 선생님이 지금 하기에는 좀 그렇게 중요도가 좀 떨어지니까 여기로 바로 가보자. 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얘기 좀 해볼게요. 되게 쉬워요. 되게 쉬워요. 봐봐.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어떤 2차 함수가 있었나 봐요. 오케이? 2차 함수가 있었나 봐. 그럼 y는 mx 플러스 n이라는 직선이 있었나 봐요. 오케이? 이건 공개 강의에서 했던 얘기일 거야. 아마 이정쌤이 해주셨을 것 같아. 이렇게 주어져 있었나 봐.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내가 연립이라는 작업을 한번 해봤어. 오케이? 연립이라는 작업을 해봤어. 그랬더니 얘는 ax의 제곱, y 소거시켜가지고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mx 더하기 n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그럼 얘는 a의 x의 제곱 더하기 b-mx에다가 더하기 c-n은 0이라고 하는 뭐가 생겼어? 2차 방정식이 생겼어. 오케이? 뭘 해봤더니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를 연립해봤더니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생겼어. 됐나요? 그럼 잘 봐봐. 이제부터 잘 봐봐. 여기 있는 얘를 한번 생각해봐. 얘를 생각해봐. 얘는 지금 그래프상 대충 요렇게 요렇게 생겼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는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보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였고 여기 얘가 y는 mx 플러스 n이었나 봐. 오케이? 그럼 봐봐. 얘랑 얘를 연립한다는 얘기는 연립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달라는 얘기지. 맞아? 두 개 교집합구해달라는 얘기야. 맞아? 교집합이라는 얘기를 쓰면 안 되지만 이제 지금은 여기는 알고 있으니까. 맞아?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 그럼 이것도 만족. 이걸 만족하는 애들이 이 무수히 많은 뭐였어? 점들이었어. 맞아? 그 다음에 얘를 만족하는 점들이 이걸 만족하는 무수히 많은 점들이었단 말이야. 됐나요? 그러면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달라는 얘기는 이 점이랑 이 점을 의미하겠네. 됐나요? 이 점과 이 점을 의미합니다. 근데 봐봐. 내가 여기서 지금 뭘 했냐면 y를 소거했어. 근데 난 이 방정식에서는 y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현재. 다시 봐봐. 이걸 연립했을 때 나오는 결과는 뭐겠어요? 얘랑 얘의 교점이 됩니다. 맞아요? 교점에, 정확하게 말하면 교점에 좌표가 되는 거. 요 점과 요 점에 대한 정보를 얘랑 얘를 연립하면 얻을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근데 나는 그 중에서 이렇게 y를 소거시켜서 만든 이 2차 방정식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뭔지를 봤더니 y를 소거했잖아. 어쨌든 교점이 지금 궁금한 건데 y는 소거해서 y에 대한 정보는 모르겠지만 x값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 있겠다. 맞아? 여기는 이 좌표가 뭐고 이 좌표가 뭔지는 얻을 수 있겠다. 뭘 통해서? 얘를 통해서. 이 말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얘의 근이 만약에 알파랑 베타였다면 여기는 이 교점의 x좌표랑 이 교점의 x좌표가 각각 알파랑 베타가 되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이 의미 알겠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진짜 엄청 중요한 의미예요. 잘 봐봐, 잘 봐봐. 그러면 Y좌표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이 상태에서 Y좌표라는 건 여기에 있는 Y좌표, 여기는 이 Y좌표가 궁금했던 건데, Y좌표는 당연히 그냥 여기다 넣거나 여기다 넣거나 뭐를? 얘를 얘를 여기다 넣으면 나오는 게 Y좌표일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다 넣어도 똑같이 나오는 게 Y좌표였을 거 아니야.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집어넣어서 나오는 Y값, 여기다 집어넣어서 나온 Y값이 지금 같으니까 여기는 얘가 결점이 된 거니까 둘 중에 마음에 드는 데 넣으면 되는, 당연히 여기다 넣는 게 편하겠지. 불편하잖아, 2차니까. 그지? 그래서 요 점의 좌표랑 요 점의 좌표를 각각 구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요거 두 개의, 요거 두 개의 교점을 구하고 싶었나 봐. 그럼 나는 이렇게 생긴 이 방정식의, 방정식의 근을 구할 거예요. 근데 이 교점과 이 근이 정확하게 개념이 일치하진 않아. 뭔가 빠졌어. 뭐가 빠졌어? Y좌표가 빠졌어. 맞아? 왜? Y를 소거해버렸으니까 X된 정보가 남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의 근은 정확하게 말하면 교점의 뭐가 됩니다? X좌표가 됩니다라는 이 이야기를 너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의미 알겠지? 응. 알겠어? 당연히 알겠어? 어떤 의미인지 알겠지?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뭘 할 거냐면, 이제부터 뭘 할 거냐면, 관계를 좀 보려고 해, 관계를. 관계라는 걸 좀 보려고 하거든? 그러니까 봐봐. 좀 전에 했듯이 y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애랑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그냥 갈게요. 이렇게 갈게. 여기 있는 얘와 여기 있는 얘의 위치 관계라는 걸 할 거거든. 위치 관계. 봐봐. 관계는 총 몇 가지밖에 없냐면 정확하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 세 가지만 너희들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활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그렇죠? 관계라는 건 뭐냐면 2차 함수가 하나 있었대요. 2차 함수가 하나 있었대요. 위치 관계라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만난다, 안 만난다. 만나는데 두 점에서 만날까? 한 점에서 만날까?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위치 관계라는 건 뭐라고 그러고? 만난다, 안 만난다 얘기예요. 오케이? 만난다, 안 만난다. 그럼 봐봐. 이렇게 생긴 이런 2차 함수가 하나 있었대. 그러면 저 밑에 있는 건 직선이잖아. 그럼 직선의 위치 관계를 봤을 때, 직선은 뭐 이렇게 생긴 직선도 있을 거고 이렇게 생긴 직선도 있을 거고 여러 개의 직선이 이렇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내가 보고 싶은 관계는 뭐냐면 그냥 만난다, 안 만난다만 보고 싶은 거거든? 그러면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면 얘 몇 개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요. 그지?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대, 그럼 얘는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접하는 거라고 말하지.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으면 얘는 안 만나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럼 다시 두 개, 그 다음에 한 개, 안 만나. 그지? 한 개, 두 개, 안 만나. 오케이? 사실 알겠지? 그럼 봐봐. 아까 선생님이 되게 주구장창 설명했던 게 결국은 뭐냐면, 봐봐. 이렇게 생긴 얘를, 이렇게 생긴 얘를 뭘로 해석했어요? ax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이라는 이 방정식을 가지고 해석했어요. 했나요? 여기 얘 뭘 가지고? 교점의 x 좌표가 얘입니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면 얘 근이 결국 교점의 개수겠네. 맞아? 얘 근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여기는 얘 교점의 개수겠네. 만약에 여기는 얘 근이 두 개가 나왔어. 두 개가 나왔어. 그럼 얘네 이렇게 해서 두 점에서 만나는구나. 얘가 알파였구나. 얘가 베타였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 맞아?
여기는 얘가 만약에 중근이 나왔어. 오케이? 그럼 얘는 여기 이렇게 딱 만나면서, 중근으로 만나면서, 여기는 얘가 알파였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돼. 만약에 여기는 얘가 근이 안 나왔대. 아, 그럼 얘는 둘이 안 만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됐나요? 다시 두 개의 함수를 2차 방정식으로 해석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2차 방정식의 근을 가지고, 근의 개수를 가지고 나는 얘랑 얘의 위치 관계 중에서 근의 개수,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판단합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됐나요? 근데 우리가 봐봐. 이렇게 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식이 있었잖아. 그 식을 우리 뭐라고 불렀어? 판별식이라고 불렀지. 맞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양수였다면 근 몇 개? 근 두 개. 정확하게 말하면 실근 두 개. 다시 해석하면 여기는 얘랑 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얘는 뭐예요? 얘는 교점 몇 개? 두 개가 됩니다. 방정식에서 실근 두 개, 여기서는 교점 몇 개? 두 개. 뭐가? 판별식이가 0입니다라는 요 상황.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판별식이 0이었어요라고 하면은 얘는 중근 과자요. 실근 개수를 따지면 실근 몇 개? 한 개. 오케이? 그럼 여기는 얘는 교점 몇 개? 한 개. 이런 경우를 우리 뭐라고 해? 접한다라고 하죠. 여기서 뭐라고 해? 정확한 전문용어로 중근 과자요. 이렇게 얘기하죠. 됐어? 그다음에 판별식이 0보다 작았어요. 그럼 얘는 실근 몇 개? 빵개. 그럼 교점 몇 개? 빵개. 안 맞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판별식, 2차 방정식 판별식을 가지고, 2차 방정식 판별식을 가지고 여기는 얘 2차 함수랑 1차 함수 두 개의 위치 관계를 판단할 수 있게 2차 방정식이 뭘 가지고? 판별식을 가지고. 판별식이 양수였어요? 두 점에서 만나. 그치? 판별식이 0이었어요? 그럼 얘는 접해요. 판별식이 0과 작았어요? 작았어요? 안 맞나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됐나요? 여기가 됐죠? 정확하게 이해됐죠? 그럼 봐봐. 여기서 얘를, 여기는 얘를 그냥 이렇게 빵! 이렇게 해놓은 거가 뭐냐면, 얘야, 얘. 맞아? 이것도 여전히 직선이지. 이 직선을 뭐라고 해? 우리는 전문용어로 X축이라고 하잖아. Y는 0이라는 직선을 X축이라고 하잖아. 그치? X축. 이렇게 된 거니까, 얘가 빵인 거고, 얘가 빵입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리고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여기는 얘와 여기는 얘의 위치 관계를 가지고 생각합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 이야기가 여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할게요. 여기까지 다 정리됐지? 그럼 봐봐. 이제부터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프 그리는 방법 좀 전에 했었어. 근데 지금부터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위치 관계를 가지고 저기 있는 제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거거든? 위치 관계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y는 ax의 제곱에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애가 있었어요 라고 했는데, 여기 있는 얘가 x축과 만약에 두 점에서 만납니다 라고 주어져 있었다면, 나는 얘 그래프를 그냥 x축과 얘가 두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만 그리면 땡이야. 알지? 내가 원하는 것, 이게 정확하게 잡고 다 그릴 필요도 없어. X축, Y축 다 그리고 뭐 점 찍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얘기야. 그냥 얘랑 얘가 두 점에서 만나요 라고 하면 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알았죠? 다시 얘랑 얘가 두 점에서 만나요 라고 하면 나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면 돼. 그 다음에 X축과 똑같이 X축과 접해라고 한다면 얘는 그래프 그냥 이렇게 그리면 땡이에요. 다른 거 다 볼 필요도 없어. 어차피 그냥 위치 관계만 볼 거거든. 그 다음에 X축과 안 만나. 그럼 얘는 어떻게 그리면 돼?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야. 됐나요? 물론 여기서 A가 양수라는 보장이 있어야겠지. 지금 선생님이 하얀색으로 그린 거는 A가 양수일 때 상황이야. 그럼 선생님이 주황색으로 그리는 거는 A가 음수일 때 상황입니다. 안 만나.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이렇게만 그려버리면 되겠다. 그럼 너희가 실제로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너희가 실제로 해석할 때는 얘 봐봐.
얘가 두 점에서 만나는지 접하는지 아니면 안 만나는지에 대한 판단은 뭘로 하기로 했어요? X축이라는 건 Y는 0이라는 직선이었거든. 그치? 그러니까 Y는 0이라는 직선과 여기는 얘를 연립해서 나는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이 2차 방정식을 가지고 교점이 두 개라는 거는 판별식이 양수였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교점이 접한다는 건 판별식이 0이었습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안 만나면 판별식이 음수였다는 뜻이 되는 거죠. 그럼 봐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대. Y는 X제곱 플러스 3X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3이 있었대. 이런 애가 있었대. 그럼 얘를 그려달래. 이제부터 얘를 그려달래. 나는 X축과의 관계만 좀 보고 싶었나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이라는 게 있었어요. 는 0이라는 방정식을 봤더니 얘 판별식을 써봤더니 9-12가 되면서 음수가 돼버렸네. 그지? X축과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지? 안 맞나. 다시 최우창의 수는 1 양수잖아. X축 하나 그려주고 얘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얘의 그래프를 이제부터 정확하게 그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이렇게만 그려주면 됩니다. 알죠? 나는 지금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에 대한 그 관계만 지금 보고 싶었던 거 사실. 알죠? 아까는 정확하게 그래프 그려서 해야 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만 보고 싶었던 거니까 이런 거 그릴 때는 앞으로 이렇게만 그려버립니다. 다른 좌표 찍어줄 필요도 전혀 없어요. 알았죠? 되게 쉬워지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X축과의 교점의 개수를 판단할 때는 그냥 2차 방정식 하나 세워서 판별식을 가지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요 다음 개념이 바로 밑에 게 직선이잖아. 이제 직선이잖아. 그럼 봐봐. Y는 만약에 X의 제곱 플러스 뭐 3X 플러스 1 뭐 이런 게 있었나 봐. 그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이런 게 있었나 봐. 만약에 이렇게 주어져 있었나봐. 그러면 얘랑 얘를 내가 그래프 상황에서 판단하고 싶었나봐. 뭔가 판단하고 싶었나봐. 그래서 얘랑 얘를 가지고 내가 방정식을 세웠어요. 방정식을 이렇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이렇게 세웠어. 그랬더니 x의 제곱 플러스 4x에다가 플러스 6은 0 이렇게 됐잖아. 판별식 4분의 D공식을 한번 넣어봤다. 그랬더니 얘는 2의 제곱 4 마이너스 6 되니까 음수 나오네. 그지? 그럼 이제부터 나는 얘랑 얘의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낸다 라고 한다면 다른 x축과 y축 다 그릴 필요가 전혀 없어. 나는 얘랑 얘의 관계만 궁금하거든. 오케이? 얘랑 얘의 관계만. 그래서 여기는 얘는 대충 이렇게 그려. 뭐 아래로 볼록이었겠지 뭐. 이렇게 대충 그려. 그 다음 얘를 최고창에서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졌겠지. 직선 자체가. 그렇지? 근데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두 개는 이런 관계가 있군요. 그냥 이렇게만 그리면 땡이야.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래서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정보가 너희가 판단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해돼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니? 이렇게 가지고 노는 거야, 자꾸 식들을. 알았지? 그래서 함수랑 방정식의 관계를 너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걔를 가지고 내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어야 되고 만나는 위치 관계에 대한 판단도 할 수 있으면 돼. 앞으로 너희가 만나는 위치 관계라는 이 용어 자체는 결국은 만나니 안 만나니 이 얘기거든. 오케이? 위치 관계라는 건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나는데 두 점에서 만나, 만나는데 접해, 그 다음에 안 만나. 요 세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걔네들 판단하는 기준이 판별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이 사실상 정말 엄청나게 많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알지? 그럼 그래프를 가지고 함수를 해석해, 아니, 그래프를 가지고 방정식을 해석해 주세요. 방정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해석해 주세요. 이런 얘기들을 다 이 판별식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판별식에 대한 조건 자체가 이렇게 써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너희가 이해하면서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상황도 자꾸 판단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알죠? 이게 잘 돼야지 고등수학이 익숙해질 거야. 알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할 텐데 내 숙제도 없어요. 숙제 없어요. 알았지? 하지마. 숙제 없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그냥 개념만 듣는데 지금 여기 있는 이 내용은 정말로 다시 한번 꼭 들어봤으면 좋겠어. 알았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 그리고 여기 개념 포인트 있잖아. 지금 여기 최대 최소 얘기는 안 했거든 아직. 최소 전까지 있지. 여기 있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다시 한번 좀 읽어봐요. 알았지? 복습은 꼭 해봐야 돼. 그리고 여기 있는 원 포인트 중에서 세 번째 거 우리 첫 번째 개념 포인트에 여기 있는 얘 뭐지?
세 번째 거는 선생님이 설명을 안 했어요. 저 실근의 부호, 아니, 저 개수의 부호 이런 얘기는 선생님이 안 했거든? 근데 거기 있는 개는 사실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 안 하고 넘어갔어요. 그거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안 되는 거 질문합니다. 다음 시간에. 알았죠? 어디 가는 김에? 요 얘기 안 했었어. 알았지? 그래서 A, B, C. 양수, 음수 이런 얘기 안 했는데 너무 쉬운 얘기니까 저는 너희가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오케이. 그래서 숫자가 없으면 또 안 되니까 이렇게 하자. 개념 꼭꼭 4번까지. 오케이? 그러니까 총 몇 문제예요? 앞에 개념 꼭꼭, 뒤에 개념 꼭꼭 해서 8문제만 풀어오세요. 맞죠? 신난다, 그지? 그러니까 109페이지, 111페이지 두 개만 풀어오면 됩니다. 오케이, 수고했어요. 학습관리 해야지. 오늘 그러니까 그냥 맛보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미적분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만 딱 정리하고 넘어갈게. 알았지? 일단 첫 번째, 무한대라는 요 기호가 있어요. 요 기호. 요거는 좀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봤던 사람도 있을 거고, 정확하게 저기는 제 의미가 뭘까? 가령이 봤다고 했으니까 무한대라고 하는 거는 엄청나게 큰 수예요. 아니? 엄청나게 큰 수입니다. 맞아요? 미래도 봤지? 미래도 맞아요? 지금 선생님 말한 그 정의가 정확하게 맞아요? 아닙니다. 봐봐. 여기 있는 얘는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 자, 봐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예요? 수, 파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태까지는 수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었어. 그죠? 그 수를 좀 더 편하게 하고자 만들어 놓은 게 식이었고요. 맞아? 매번 다 수만 가지고 계산하기 좀 복잡하니까 식을 만들어서 거기다 내가 숫자를 집어넣는 방식으로 뭔가 계산했던 게 수학이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수. 그래서 우리는 뭐 실수 배웠고 복소수까지 어떤 수에 대해서만 지금 했단 말이야. 근데 처음으로 수학에서 수가 아닌 어떤 거? 상태의 기호가 나타났어요. 수가 아닌 상태의 기호. 쟤는 엄청나게 큰 숫자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큰 숫자가 아니라 한없이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 그래서 봐봐. 무한대에다가 더하기 무한대를 했을 때 얘가 만약에 숫자였다면 A 더하기 A 하면 당연히 뭐야? 2A잖아. 그런 것처럼 여기 있는 얘를 2A라고 쓸 수, 이 무한대라고 쓸 수 있느냐? 이게 아닌 거야. 얘는 그냥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이기 때문에 자,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다가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두 개 더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여전히 한없이 커지고 있겠지. 맞아? 그러니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뭐가 됩니다? 무한대가 됩니다. 자, 무한대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다가 커지고 있는 상태를 곱했어요. 뭐가 될까요? 무한대가 됩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좀 애매해진 게 뭐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를 했어. 혹은 무한대 나누기 무한대를 했어. 이렇게 됐을 때 이 상황은 조금 확실히 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맞아? 왜냐면 얘도 얘는 한없이 커지고 있는 건데 얘도 한없이 커지고 있잖아. 그치? 한없이 커지고 있는 거 두 개를 뭐 해달래? 빼달래. 그럼 얘는 무조건 0이 될까? 이건 아닐 거야. 그치?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너희가 추가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없이 커지고는 있어. 근데 얘는 그 커지고 있는 속도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가 커지는 속도가 빠르면 얘보다 그럼 얘는 무한대로 발산할 겁니다. 무한대로 갈 거야. 근데 얘가 더 빨리 커진다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근데 커지는 속도가 비슷했어. 그럼 어떤 값에 수렴할 수도 있을 거야.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봐. N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는데 그 N이라는 숫자가 이렇게 표현해주면 얘가 무한대로 갑니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한없이 커지고 있어요. 이런 뜻이야. 거기다 이제 이 리미트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에 이제 N 제곱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얘의 의미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은 어디로 갈까요? 이런 얘기거든? 그럼 얘는 되게 당연하게도 N 제곱이라는 건 당연히 뭐야? N 곱하기 N이잖아. 그럼 얘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가 될 거니까 얘는 무한대로 발산할 겁니다. 무한대로 갈 겁니다. 이렇게 판단해 줄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N 제곱이래요. 근데 빼기 N 세제곱이었대. 그럼 이런 상황은 N이 무한대로 가는 상황 가지고만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뭐야? N제곱은 무한대로 갈 겁니다. N세제곱도 여전히 무한대로 갈 겁니다. 근데 얘랑 뺐을 때 이 결과가 뭐가 될지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 조금만 생각하면 나오잖아. 얘가 더 빨리 커질 거 아니야. 얘는 세 제곱이니까. 그치? 그럼 결국 이 속도에 대한 이 개념은 뭘로 생각하면 되겠어? 얘는 차수를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네. 오케이? 속도에 대한 개념은 차수를 가지고 판단하면 될 거야. 됐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는 얘는 뭐가 될 겁니다?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찾아가면 되는 건데, 봐봐. 그럼 여기는 얘는 몇 가지가 나올 것 같아? 한 세 가지 정도 나올 것 같아. 여기는 얘도 여전히 한 세 가지 정도 나올 것 같아. 얘를 내가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무한대분의 무한대. 오케이? 그럼 봐봐. 몇 가지만 더 추가해보자. 자, 일단 여기 마저 정리해볼게. 어떤 K배를 했어요. 무한대에다가. 그럼 K값이 양수였다면 얘는 무한대로 뻗어 나가겠지. 맞아? 그 다음에 무한대 여기다가 뭘 했다고 할까? 더하기 빼기 뭐 A를 했어요. 이건 뭘까? 무한대. 무한대지. 그러니까 봐봐. 여기 있는 얘는 수야. 수. 그지? 수. 그러니까 어떤 무한대에다가 수를 더했어.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 바다에 있는 물방울의 개수를 무한대에 비교를 해보자. 오케이? 바다에 있는 물방울 원소의 개수라고 생각해. 원자 아니 분자의 개수. H2O 분자의 개수. 엄청 많겠지? 그 정도가 한 무한대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무한대는 그거보다도 더 커지고 있는 상태야. 오케이? 그럼 거기다가 내가 한 방울을 더 떨어뜨렸어. 바다에다가. 그럼 수위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걔는 여전히 그냥 바다인 거야. 그지? 거기서 한 바가지 물을 퍼냈어.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걔는 바다인 거지. 맞아? 무한대는 그냥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뭘 해줘도 걔는 그냥 무한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지? 근데 대신에 무한대. 바다가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걔는 더 큰 바다잖아. 어차피 무한대기 무한대인 거지.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개념적으로 딱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음수였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이만큼은, 여기 있는 이만큼은 딱 그냥 뭐냐면 형태가 딱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를 해주세요. 그럼 얘는 당연히 무한대일 겁니다.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해주세요. 당연히 무한대일 겁니다. 무한대에다 K배 해주세요. 얘는 무한대가 되거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거나 이 K값에 따라 달라지겠지요. 그치? 그리고 무한대에다 플러스 마이너스 A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얘는 그냥 무한대일 겁니다. 이 정도는 내가 딱 봐도 그냥 바로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여기다 하나만 추가할게요. 무한대분의 1은 뭘까요? 0이지. 배운 사람들은 딱딱 튀어나오는데 안 배운 사람들은 좀 생각해봐야 돼. 이런 개념이야. 봐봐. 피자가 한 판이 있어요. 그치? 3명, 4명이서 나눠 먹으면 4분의 1 조각씩 나눠 먹을 수 있어. 그지? 근데 전 세계가 다 먹어. 피자 한 판을 가지고. 그럼 내가 먹을 수 있느냐는 몇 따만큼밖에 안 되겠지. 맞아요? 되니? 무한대분의 1은 뭡니다? 0입니다. 근데 사실 이때 이 0이라고 하는 것도 플러스 0이라고 이렇게 써놓고 얘를 무한소라고 부르기도 해요. 무한소의 개념 나중에 설명해 줄게. 다시 얘도 실제로 0은 아니잖아. 무한대분의 무한대인 것 중에서 하나는 있으니까 얘는 실제로 0은 아니야.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 여기 무한소라고 불리는 얘는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는 상태, 얘도 상태예요. 오케이? 나중에 이제 그래서 원래 0분의 0 이런 건 내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0분의 0이라는 건 생각할 수가 없어. 얘가 나눠지면, 얘가 분모가 0이 되면 안 된단 말이야. 그치? 이제 무한소분의 무한소의 개념으로 이제 함수의 극한에선 처음에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고 그 전까지는 일단은 그냥 무한대분의 1이 0이 됩니다. 이때 0에 수렴합니다라고 하는 거거든. 0에 가까워집니다. 0이 됩니다라는 요 개념까지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요만큼이 그냥 바로 생각할 수 있는 정해진 형태라고 해서 정형이에요. 정형. 정형의 극한. 오케이? 정형의 극한. 근데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든지 무한대분의 무한대라든지는 누가 더 빨리 커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죠? 누가 더 빨리 커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정해진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를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부정형이라고 하고요. 그럼 당연히 우리의 관심은 얘네들이겠니? 얘네들이겠니? 얘네겠지 당연히. 정해진 형태 없으니까 이거 구해달라는 걸 거야. 그지? 그래서 이 무한대라는 이 개념을 정확하게 너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게 얘야 얘. 무한대분의 1이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라는 이 사실을 통해서 모조리다 계산하게 돼요. 오케이? 수열의 극한은 다 이걸로 계산합니다. 기본이 이거예요. 왜냐면 이게 가장 판단하기 쉽거든. 오케이? 그럼 당연히 무한대분의 상수 이렇게 있어도 얘는 뭐겠어? 0이겠지. 맞아요?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5는 뭐겠어? 0이겠죠. 사실은 0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이런 개념으로 할 거고, 이제부터 우리의 집중 관심사는 뭐가 되냐면 얘랑 얘가 되는데, 얘랑 얘가 되는데 얘에 대한 해법은 다음 시간부터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너희들은 이 무한대라고 하는 얘가 수가 아니라는 사실만 정확하게 이제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처럼 수처럼 생각하면 얘는 그냥 1인 거고 얘는 그냥 빵인 거잖아. 그죠? 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 이런 상태, 이런 상태 일때 다 계산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거고, 이렇게 돼 있는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런 것들을 지금 뭐라고 할 거냐, 앞으로 꼴이라고 할 거예요. 꼴. 오케이? 꼴. 모양. 모양 꼴이지.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냐,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냐, 혹은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꼴이냐,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꼴이냐, 이런 꼴이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라고 하는 거에다 뭐 상수배한 꼴이냐, 이런 형태로 선생님이 이제부터 설명을 할 건데, 각각의 그 꼴에 대해서, 이 꼴에 대해서, 이 꼴에 대해서 그 해결하는 해결 전략들이 다 다르거든. 오케이? 그 얘의 정형은 그냥 이렇게 갖다 놓고 쓰면 되는데,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는 해결 전략이 각각 다 다르니까 어떤 꼴인지 먼저 판단하는 훈련부터 처음에 시작하게 돼요. 오케이? 어떤 꼴인지 먼저 판단하는 훈련부터. 예를 들어서 봐봐. 이런 거 봐봐.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분의 n세제곱 마이너스 5n제곱 마이너스 10의 200만 제곱인데. 맞겠지 뭐. 대충. 이렇게 있대. 그럼 봐봐. 얘 엄청 큰 수지. 10의 200만 제곱이면 0만 200만 개 있다는 소리야. 그지? 근데 이런 상황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이 무한대로 가는 이 상황이 얘를 훨씬 넘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생각해도, 오케이?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큰 수를 생각해도 개의 제곱도 존재하는 거 아니야. 개의 제곱도 존재하잖아. 한없이 한없이 계속 커져나가는 그 상태가 무한대라고 하는 상태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건 그냥 애기들 장난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케이? 애기들 장난. 얘도 그냥 물 한 바가지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상수.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 이 상황을 잠깐 볼게요. 얘는 무한대 맞죠? 얘는 무한대 맞죠? 얘는 그냥 상수.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더하기 상수네. 첫 번째 얘는 무한대가 됩니다. 됐죠? 두 번째 얘는 무한대 맞죠? 빼기 무한대예요. 그 다음 더하기 빼기 상수네. 그치? 근데 얘는 무한대가 얘가 더 빨리 커져? 얘가 더 빨리 커져? 얘가 더 빨리 커지지.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중에서도 얘가 더 빨리 커지는 형태니까 얘는 그냥 무한대로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이만큼 빼지긴 하는데 얘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다 없다?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에 대한 이유를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 텐데, 일단 누가 더 빨리 커지느냐, 누가 더 빨리 커지냐 싸움이고, 더 빨리 커지는 애가 발견됐으면 그 다음 빨리 커지는 애는 아무 의미 없어. 우리나라 사회 같아요. 2등은 중요하지 않아요. 1등만 중요합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제일 빨리 커지는 애들만 가지고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입니다. 그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에서 나는 해결 전략 몇 번째네요. 이런 식으로 내가 하나씩 그 해결 전략들을 만들어 갈 거고요. 그 해결 전략들을 계속 풀어가게 될 거예요. 알지? 가장 정석대로 푸는 방법부터 선생님이 설명해 주기 시작해서 좀 편하게 푸는 방법까지 다 설명해 줄 거니까 천천히 하나씩 다 가봅시다. 알죠? 너희들이 오늘 할 내용은 결국 뭐야? 무한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오늘 할 내용의 끝입니다. 알죠? 무한대만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돼. 무한대가 뭐다?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계속 커지고 있는 그런 상태다. 오케이? 수가 아닙니다. 알았지? 수처럼 생각하는 순간 얘는 망합니다. 알죠? 절대로 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게 점점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이 무한대라는 게 실제 존재할까? 안 해. 그치? 무한대라는 거 어떻게 만들 수 있겠어, 사람? 우주가 한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치? 딱 그런 상태인 거잖아. 거기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우리가 그냥 상상에 맡기는 것 뿐이지, 사실은. 맞아? 그래서 수학은 이때부터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철학에 가까워져요. 오케이? 근데 그 상상이 굉장히 논리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수학에 지금 들어와서 같이 하는 건데, 그 근거들을 하나씩 만들어 갈 거예요. 알았지? 근데 그 근거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뭐냐면 요 개념입니다. 알았지? 무한대 분의 1이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정확하게 저는 기억해 놓으세요. 놔야 돼. 알았지? 무한대 분의 1은 뭐가 됩니다? 0이 돼요. 근데 그 0도 사실은 뭐였어? 무한소였어. 무한소.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태였어. 알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늘 할 내용이 무한대랑 무한소랑 그 개념 두 개만. 알았지? 그리고 이런 꼴들이 있었어요. 요런 꼴들이 있었어요. 이런 꼴들을 해결하는 것 중에서 정형은 정형화된 대로 그냥
내 상상대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것들. 그지? 해결 가능하죠? 맞아? 해결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해결이 잘 안 될 것 같아. 봐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 너희가 생각해 봤을 때 뭐가 더 빨리 커지는지 한번 생각해 봐. N에 요 정도 되는 차수가 있었어. 몇 차니? 억차네, 억차. 맞아. 억차. 억차에 N 차식이 있었어. 오케이? 근데 여기 1.00001의 N제곱이라는 수가 있었어. 오케이? 얘는 지수식이고 얘는 다항식이야. 오케이? 그러면 똑같이 내가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렸다. 똑같이 무한대로 보내버렸어. 두 개를 빼볼게요. 상상할 수 있겠니? 누가 더 빨리 커질까? 뒤에 거? 상식적으로 앞에 게 더 빨리 커질 것 같잖아. 그치?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그 이유는 뒤에 게 더 빨리 커지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봐봐. N이 하나 커질 때마다 얘는 0.00001배가 증가하거든? 맞아? 그러니까 이거 너무 극단적인 값이니까 얘를 두 배라고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하는 게 좀 보기 편하겠지? N이 하나가 커질 때마다 얘는 두 배씩 증가하는 애야. 그지? 여기 있는 얘는 N이 하나 커진다고 해도 그냥 1억차만큼 되는 거잖아. 그지? 얘도 좀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해볼까? 한 다섯 지로 이렇게 한번 해볼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있는 얘는 만약에 1에서 2로 증가했어요 라고 한다면 N값이 1에서 2로 증가했으면 얘는 1에서 지금 32까지 엄청나게 많이 증가한단 말이야. 얘 같은 경우 지금 2에서 4로 밖에 증가하지 않잖아. 그지? 근데 여기 얘가 100에서 101로 증가했어요. 얘는 100에서 101로 증가했어요. 이렇게 상황이 바뀐다면 여기 얘는 지금 100의 몇 제곱? 다섯 제곱. 101의 다섯 제곱 이렇게 된다. 얘는 요만큼 배밖에 증가를 안 했어요. 실제로. 얘는 다섯 제곱이면 뭐야? 그럼 2의 다섯 제곱. 2의 100 제곱. 2의 101 제곱 되니까 실제로 몇 배 증가했어요? 두 배 증가했어요. 값이 훨씬 더 커진단 말이야. 그 실제 배수를 따지면, 그지? 갑자기 커지는 그 배, 몇 배 커졌다. 이렇게 따져주면은, 얘는 2가 안 될 거 아니야, 절대로. 그지? 얘는 2잖아. 얘는 계속 2니까 얘가 숫자가 더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그 배수가 얘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심지어 우리는 어디서 다루고 있어? 무한대에서 다루고 있단 말이야. 맞아? 무한대에서 그 숫자 하나 커지는 건 사실상 의미가 별로 없잖아. 무한대에서 하나 커졌을 때 그 하나 커지는 별 의미 없는 것도 얘는 벌써 두 배가 되고 있단 말이야.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결국엔 지수 쪽에 있는 N값이 지수 쪽에 있는 애가 나중엔 훨씬 더 빨리 커집니다 라고 나중에 결론을 짓게 돼요. 오케이? 이게 나중에 등비수열의 극한이 되는 거고, 어쨌든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거예요. 무한대라고 하는 건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너희들은 그 커지고 있는 속도, 그러니까 얼마나 누가 더 빨리 커지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정형들을 계산하게 되고요. 나중에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추가되면 0분의 0꼴, 응꼴이라고 해요. 0분의 0꼴, 0분의 0꼴 다 무한소를 만들어가서 하는 거. 이건 이제 함수에 의해서 할 얘기고, 그 다음에 0 곱하기 무한대 꼴. 이것도 좀 애매하잖아. 0으로 한없이 가까이 가는 애랑 한없이 커지고 있는 애 두 개를 곱했어요. 그럼 걔가 1이 될지 아니면 무한대로 발산할지 커질지 아니면 0으로 지금 수렴하게 될지 이런 게 좀 애매하잖아. 그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형이 총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 해결하는 전략이 다 다르거든. 오케이? 그 전략들 하나씩 공부하게 될 거고, 결국은 우리가 하고 싶은 내용은 이 무한대의 그 상상력을 자꾸 동원을 해야 돼. 알았지? 누가 더 빨리 커지게 될 것이냐, 그 다음에 누구를 무시해도 될 것이냐,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하나씩 잡아가면서 갈게요. 알았죠? 이제 또 계속 지금 똑같은 얘기 계속 하는데, 이거 중요하다. 알았지? 결론은 얘야, 얘. 하나만 간단하게 보여줄게요. 이것만 하고 마치자, 우리. 자, 봐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댔어. 이렇게 된댔어. 그 다음에, 여긴 얘가 N제곱 마이너스 3N이랬어. 그 다음에, N제곱, 3N제곱 플러스, 뭐라고 할까? 얘도 마이너스로 갈까? 얘도 플러스로 갈까? 아까처럼 뭐 이렇게 돼 있는 N입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한번 쳐봐. 오케이? 얘 해결 전략은 첫 번째로 확인할 게 뭐냐면 무슨 꼴인지. 얘 무슨 꼴이에요? 그치? 분모 봤더니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잖아. 무한대.
분의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얘가 더 빨리 커지지?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입니다. 오케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해결 전략은 뭐냐면 분 자에, 다시 분모에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준다. 이게 해결 전략이에요. 내일 다시 배우겠지만. 다시. 그래서 여기 있는 얘를 내가 이렇게 n제곱으로, n제곱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나눴어요. 했더니 그 결과가 1 더하기 n분의 3이 되고요. 여기 얘는 3 더 마이너스 10의 뭐야 만제곱의 n분의 1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전히 리미트는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n. 그지? 그지? 여기서 얘를 보는 거야. 얘가 지금 무슨 꼴이 되어버렸어? n분의 3수. 무한대분의 3수. 그래서 얘가 뭐가 됩니다? 0이 됩니다. 얘가 뭐가 됩니다? 얘가 0이 되니까 얘도 당연히 0이 되겠지. 그래서 0이 됐으니까 얘는 1분의 뭐가? 1분의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얘는 3에 수렴하게 됩니다. 라고 해서 나중에는 요 개수들의 비에 수렴하게 됩니다. 이렇게 배우게 될 거예요. 근데 일단 기본적인 해결 전략,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 해결 전략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이걸 외우는 거야, 여러분. 다른 걸 외우는 게 아니라. 그렇지? 다음 시간에 다시 제대로 설명해 줄게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의 해결 전략은 뭐라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눈다. 이거예요. 다 풀려요, 그럼. 안 풀릴 수가 없어요. 알지? 그러니까 뭐 막 계산하다고 막 지금 막 너희들 공식 갖다가 이런 거 나중에 하다 보면 얘랑 얘 이렇게 나눕니다. 이것만 이제 기억나가지고 조금 식이 복잡해지잖아. 그러면 이건 도대체 어떻게 풀어요? 라고 자꾸 질문을 해. 선생님은 분명히 해결 전략을 알려줬거든.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어떻게 하라고?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눕니다. 이거야. 알았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차근차근 다 잡아가게 돼. 알았죠? 오케이. 그럼 또 여기까지 합시다. 집에 가요? 가요. 내일은 정상